안녕하세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스시대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저스시대에 많은 악인들이 악행은 그냥 다 저스한테 묻혔습니다. 그 중에는 텐슈와 룰린이 있습니다. 그들이 악행은 그야말로 특대중이 특대의 악행입니다. 하지만 많은 주목을 받지는 못했죠. 왜냐면 그 시대에는 저스가 있었으니까 말이죠. 시대를 잘못 만난 겁니다. 아니면 제가 전에 했던 짱보린처럼 아마 드라마로 제작하고도 남을 정도였으니까요. 조직의 보스는 텐슈입니다. 그럼 룰린은 넘버2였을까요?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 드리겠습니다. 텐슈는 하얼빈 사람입니다. 그의 사진이 남겨진 게 없으니 그냥 서술로서 알려드릴게요. 그는 키 170 좌우의 마른 체형입니다. 얼굴은 완전히 뽀얗는데 눈은 또 엄청 컸다고 합니다. 생김새는 좀 귀여운 상이겠죠. 다른 킬러들의 특징과는 좀 많이 틀리죠. 외모로만 봤을 때 엄청 예의가 바르고 바른 사람같이 보였고 그 누구도 그가 극악무도한 흑사회의 오야봉이란 걸 모를 정도였으니까 말이죠. 딱 보면 그냥 대학생이나 금수저는 아니어도 은수저로는 보였죠. 하지만 그는 그런 외모와 달리 어릴 적부터 도둑질로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저스도 그렇고 짱보린도 그렇고 다들 그냥 점도적으로부터 시작하게 된 거죠. 옛말은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이겁니다. 그의 도둑질은 보통 돈 지갑을 훔치는 거였습니다. 지금이야 뭐 다들 지갑에 카드밖에 없지만 그때는 카드가 없잖아요. 그냥 다 현금이잖아요. 1980년대에는 도둑질하는 방법은 하나는 그냥 지갑을 가만히 훔치는 거고 다른 한 가지는 가방을 낚아채는 걸 말합니다. 이 낚아채는 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저 특히 광동 같은 데 가면은 금붙이랑 하지 마세요. 만약 금팔찌를 했다? 그러면 이놈들이 오토바를 쫙 몰고 이 뒤에 한 명 안고 이렇게 쌩 하고 스치며 지나갑니다. 그 뒤에 앉은 놈은 그 팔찌를 낚아챕니다. 만약 그 팔찌가 안 떨어지잖아요? 칼로 그냥 손목을 막 내리찍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팔찌를 풀어주면 그냥 갖고 도망가는 거고 안 풀어주면 손목이 날아갈 때까지 그냥 내리찍는답니다. 금으로 된 귀걸이도 똑같아요. 귀걸이를 한 채로 그냥 확 땡겨가는 겁니다. 살붙이가 떨어져가도 그냥 안하고 타지 않고 그냥 가는 거죠. 텐슈는 그때 이런 짓을 하였습니다. 그는 이 점도적을 하다가 경찰에 잡히게 됩니다. 2년 정도 감방에서 썩게 됩니다. 이 감방이란 곳은 이렇습니다. 똑똑한 놈이 들어가면 정신 차리고 나오지만 어떤 놈들은 들어가서 기술을 전수받아 더 업그레이드 된 도둑놈이나 킬러가 되죠. 텐슈가 그러했습니다. 얘는 감방에서 프로도적이 가르침을 받아 이 점도적에서 완전 프로도적으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의 도적질 솜씨는 프로급으로 되었죠. 프로도적과 아마추어 도적이 제일 큰 차이는 도둑질하는 그 솜씨도 틀리겠지만 목표를 정하는 데부터가 다릅니다. 딱 봐서 저 사람은 현금을 갖고 온 것 같다. 이런 걸 눈으로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답니다. 고인이 그 도둑술을 습득한 뒤 그는 감방에서 나와 자신이 최근 배운 그 도둑술을 확인해 봅니다. 그 결과는 엄청났죠. 한 번은 대박 쳤는데 만위의 남짓 도둑질했답니다. 80년대의 만위엔입니다. 이건 뭐 집 계약하러 가다가 도둑 맞은 걸까요? 쉽게 얻은 돈은 또 물쓰듯하게 돼 있죠. 그는 돈을 아주 펑펑 썼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생각은 이랬죠. 다 쓰고 나면 가서 또 도둑질하면 되지 뭐. 이 절세 고수의 도둑술을 알고 있는 이상 뭐가 문제인가 이렇죠. 그가 돈을 펑펑 쓰고 잘 나가니 그때 감방에서 나온 사람들은 그를 많이 따랐다고 합니다. 그의 도둑술도 배우려고 많이 그랬겠죠. 이어서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이 자그마한 조직이 생기게 됩니다. 흑사회는 아니고 그냥 도둑질 수강반 뭐 이런 거였죠. 그때 그의 칭호는 켄 선생이라고 했답니다. 이제 다들 갓 20대 초반이 되었던 그들은 도둑질한 돈을 그냥 남부럽지 않게 펑펑 써가면서 뭐 선생 노름도 하며 그때까지만 해도 자신이 생활에 엄청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이 앞길에는 야수떼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바로 경쟁자들입니다.
인간이 있는 곳에는 경쟁이 있기 마련입니다. 뭐가 돈 번다는 소문만 하면 그냥 다 우르르 몰려서 하잖아요. 도둑질도 똑같습니다. 텐슈일당이 목표를 딱 정해놓고 이 침을 개개 흘리면서 노려보고 있을 때 다른 도적무리도 그 목표를 먹으려는 걸 발견합니다. 어떨 때는 한 기름진 목표를 두세 무리 도적들이 노리고도 있었죠. 이런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공평 경쟁이란 건 없었겠죠. 서로 눈짓합니다. 야 너네 저 먹잇감 놔두고 먼저 나와봐 한판 붙자 뭐 이런 거였습니다. 이건 뭐랑 비슷한가요? 바로 흑사회의 나와바리 경쟁이죠. 그들은 이제 도둑대로부터 금방 흑사회의 나와바리 쟁탈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텐슈가 돈을 펑펑 쓴 효과로 그 주위에는 도둑대가 상대적으로 많게 됩니다. 이어 처음 몇 번은 그들이 압도적인 승리로 끝나죠. 몇 차례의 승리는 또 그들이 어깨에 힘을 더 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산 넘어 산이라고 어떤 도적무리는 뒤를 봐주는 흑사회가 있었죠. 바로 그 도적대를 건드린 거였습니다. 그 뒤를 봐준 건 바로 그 유명한 양만토우 형님이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양만토우는 주변에 이미 사형을 받은 결사대 조직이었습니다. 얼굴만 비추고 저스한테서 만유엔을 챙긴 인물이죠. 뭐? 도적대들이? 이런 존도적대들 이번에 아예 그냥 본때를 보여줘야겠구만! 이건 1989년이 초범이었습니다. 그때는 할빈 도시는 얼음이 도시라고 불릴 정도로 그냥 꽁꽁 얼어붙을 때였죠. 양만토는 조직원 몇 명을 데리고 텐슈이 잡으러 기차역으로 갑니다. 일명 텐슈이 나와바리였던 거죠. 텐슈이를 찾은 그들은 바로 포를 머리에 댑니다. 포를 처음 본 텐슈이는 당황해합니다. 누구시죠? 양만토라고 들어봤냐? 들어봤으면 닥치고 조용해라. 텐슈이는 처음으로 포에 묘준되니 그 역시 움직일 수가 없었죠. 그는 승합차로 끌려 들어가 꽁꽁 얼어붙은 암록강변에 도착합니다. 도착하자마자 양만토 일당은 텐슈이를 끌어내리고 먼저 먼지 펄펄 나게 패놓습니다. 먼지 펄펄보다 더 독하게 때립니다. 왜냐면 다음 단계에 필요하니 말입니다. 저희 초스편을 보신 분들은 아실텐데 바로 리정광이 썼던 수법이죠. 얼음판에 사람 몸만 들어갈 수 있는 얼음 구덩이를 파놓습니다. 그리고는 피투성이가 된 텐슈이를 구멍 안에 넣고 이 상처가 꽁꽁 얼어붙을 때까지 넣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꺼내게 되면 사람은 그냥 얼어갖고 그냥 부들부들 떨게 되죠. 충이 또 패놓습니다. 다 터지고 또 얼음 구멍에 넣고 이것은 리정광이 이름을 붙인 건데 쏴빙탕홀로 사진을 보시면 압니다. 네, 이거는 중국이 동북의 추운 곳에서 먹는 간식인데요. 찔그배를 단물에다가 넣고 얼군 겁니다. 텐슈이를 이렇게 만들고 나서 또 집어넣는 것이었습니다. 독했죠. 하지만 목숨은 놔줬고 어디 하나 부러지게 한 것도 없습니다. 아직 그만큼 원수는 없었죠. 그리고는 빼서 버리고 얘기합니다. 야, 니 똑똑히 들어라. 이제 이 구역에 얼씬도 하지 마라. 다음에 또 내 귀에 들어오면 아예 저 물구덩이에 쳐박고 위를 막아버릴 테니. 텐슈이는 이렇게 당합니다. 이것 또한 흑사회에서 많이 쓰는 거니까 만약 다른 피레미들이었다면 정신을 번쩍 차리고 다시는 안 나타났을 텐데 제가 다루는 주인공이잖아요. 그렇게는 못 끝내죠. 너 나한테 모욕감을 줬어. 내 이 원수를 갚지 않으면 내 남자가 아니다. 이렇게 맹세했답니다. 흥, 포가 있으면 쎄다 이거지. 그는 엽총을 사다가 앞부분을 자르고 포를 만듭니다. 이제 나도 포가 있다. 누가 누굴 무서워해. 양만 토면 목숨이 두 개라도 되나? 어디 한번 해보자 임마. 이어 그는 왕웨이와 류원팅 두 쫄따구를 데리고 맨날 밖에서 양만 토를 찾습니다. 하지만 이런 쪼무레기들이 찾고 싶으면 찾을 수 있는 양만 토가 아니었죠. 그때 이미 엄청 유명한 이 초스와 어깨를 나란히 한 칼총포 집단이 오야봉 양만토였습니다. 그는 전문 킬러 조직이니 텐슈이를 빼고도 많은 원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어 지내는 게 맞죠. 칼총포 집단에서 이렇게 오래 살아남는다는 건 그만이 독특한 숨어 지내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려주죠. 물론 뭐 텐슈이가 두려워서 숨어 지내는 건 아닙니다. 이런 피레미드를 다시 한번 빙탕 후루로 만들어 놓는 건 일도 아닐 겁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양만 더 그림자도 못 구경했죠. 하지만 이젠 그 화도 좀 줄어들 듯한데 갠쉬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원하는 그냥 뼈에 사무칠 정도였고 매일 밤 양만토 얼굴이 떠올라서 힘들어 했답니다. 두 달 정도 맨날 원수만 쫓아다니니 돈은 바닥났고 그는 도적들을 이끌고 또 지갑도 훔치고 양만토도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도적들을 점점 더 키웁니다. 좀 쓸만한 사람을 물색하던 중 그는 루린을 얻게 됩니다. 루린에 대해 또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얘는 1966년생으로 할빈 사람입니다. 그의 키는 160도 안 되고 엄청 약하고 작았대요. 그도 도둑질로 18살 전에는 소년원에도 갔었고 쭉 그냥 도둑질로만 살아왔었대요. 묵묵히 한 길로 가는 건 좋은데 얘는 왜 다 도둑질이죠? 1989년 7월 17일 그는 소년원에서 함께 나온 왕푸고라고 부르는 옥중 친구를 데리고 도둑질을 같이 합니다. 그 둘은 기차역에서 한 남자를 관찰합니다. 돈은 좀 있어 보이고 자신이 가방에 매우 신경 쓰고 뭔가 살짝 당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현금 가방을 갖고 있는 게 분명하다. 기차역에서 뒤를 밟으며 기회를 보지만 기차역에서는 도무지 기회가 안 보입니다. 가방을 항상 그냥 품에 꼭 안고 있었었죠. 이어 그 남자는 기차에 올랐으며 루린과 왕푸구어도 함께 오릅니다. 이 기차는 할빈에서 출발하여 상하이로 가는 58번 기차였으며 기차는 출발점이어서 손님들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 남자는 역시 가방을 안고 있었고 루린은 그 남자의 정면에 앉았고 왕푸구어는 그 남자의 그 바깥쪽에 곁에 앉습니다. 이어 루린은 그 남자를 째려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쳐다보면 그쪽으로 한번 눈길이 가게 되잖아요. 그 남자는 루린을 기끔 쳐다보고 눈길을 피합니다. 하지만 어이 뭘 봐? 뭘 그렇게 기분 나쁘게 꼬라봐? 네? 저 안 봤는데요? 안 보긴 뭘 안 봐? 지금도 꼬라보고 있잖아. 왜? 뭐 나한테 볼 일 있어? 하며 그 남자의 얼굴을 살짝 이렇게 밉니다. 얼굴 터치까지 나오자 그 남자는 흥분합니다. 내가 언제 당신 꼬라봤다고 그래? 아까부터 꼬라본 건 당신이잖아. 뭐? 당신? 니네 누구인지 알고 당신이야. 죽고 싶어? 하며 이번에는 아예 귀싸대기를 날립니다. 그 남자도 욱해갖고 일어나 루린이 멱살을 잡습니다. 이어 그 둘은 서로 주먹을 날리며 몸싸움으로 이어졌고 바깥쪽에 그 남자 곁에 앉았던 왕푸고는 그 남자의 가방을 슬쩍 가지고는 태연하게 다른 방으로 갑니다. 왕푸고는 계속 쭉 다른 방으로 가다가 기차가 여기서 서자 내립니다. 루린과 그 남자는 곁에 사람들이 뜯어 말리자 그만하게 되죠. 그 시기에 주먹싸움은 불법이 아니니 루린도 태연하게 여기서 내립니다. 뒤늦게 가방이 없어진 걸 눈치챈 그 남자는 어땠을까요? 상상만 해도 그냥 죽고 싶겠죠. 루린과 왕푸거는 만나서 그 가방을 열어봅니다. 헐, 안에는 현금 19,000위엔이 들어있답니다. 한화로 한 320만 좌우 되는데 이거는 80년대잖아요. 완전 대박이죠. 이어 둘은 루린이 12,000위엔을 갖고 왕푸거는 7,000위엔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건 큰 돈이었죠. 돈이 생기자 루린도 그냥 펑펑 쓰며 다녔죠. 그렇게 놀면서 그는 느꼈죠. 아, 이젠 세상이 변하여 이 도둑질을 하려고 해도 도둑대에 들어가야 안전하게 하는구나. 아니면 무리매를 쳐맞는구나. 를 알게 되었고 그는 소개를 통해서 갠쉬 일당에 가입하게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회에 찾아뵐게요. 시시! 안녕하세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갠쉬는 루린도 없고 그의 도적대도 이미 20여 명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신이 힘을 키우는 유일한 목적은 양만토죠. 내 눈에 그냥 띄기만 해봐라. 갠쉬라는 이름을 그냥 평생 동안 기억하게 해줄 테니. 하지만 이런 자기소개를 할 기회가 영 오지를 않습니다. 빙탕후루 된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고 싶지 않아도 계속 머리에 맴돌고 또 그 생각만 해도 그냥 막 돌아버릴 지경에까지 되었답니다. 이어 1989년 8월 29일 아침입니다. 갠쉬는 눈뜨고 일어나자 전날 저녁에 그 과음한 탓으로 머리가 그냥 빠개질 듯 아팠답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이 중국식 숙취해소 방법인데요. 과음한 이튿날에 이 머리가 아프면 고량주 몇 잔을 마시면 낫는다고 합니다. 이두궁두라고 술이 독에는 술로 풀어야 한다나 뭐나나 해바라기를 딱딱 까며 또 땅콩을 껍질을 벗겨서 입에 쏙쏙 넣으면서 술은 술술 몇 잔 들어갑니다. 그렇게 술 몇 잔 들어가면 이 지나간 첫사랑이 그리운 건 그리고 양만토가 또 생각납니다. 복수가 생각나자 또 짜증나죠. 에이 내가 바람이나 쐬야겠다. 때는 아침 8시 30분입니다. 거리는 북적북적했죠. 다들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술기운도 오르고 아침바람이 술술 불어오니 기분이 좀 좋아지자 하는데 에? 멀리서 한 여자가 자기를 향해 쌰물쌰물 웃으면서 다가옵니다. 어? 내 얼굴이 이 정도야? 근데 저 여자 동무 얼굴은 남성 동무처럼 좀 넙죽넙죽하게 생겼구나. 근데 그래도 기분이 나쁘지만은 않았죠. 이 여자는 짱구어 진이라고 부르는데 텐쉬를 알고 있어서 인사를 한 거였습니다. 오 텐쉬님 많으세요. 오랜만이네요. 저번에 아버님 찾아뵀을 때 뵙었죠. 텐쉬는 네네 하면 그냥 대충 대답하고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고 얼굴은 또 어디 가서 그 처 맞았어요. 하마터면 뭐 알아볼 뻔했네요. 허허허. 켄쉬는 열받지만 자신을 안다기에 묻습니다. 근데 뭐 하시는 분이었죠? 우리 아버지랑은 어떻게? 아 저 경찰인데 그때 사건 때문에. 여기까지 들은 켄쉬는 뚜껑이 열리다 못해 그냥 돌아버릴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구절을 읽었을 때 전 이해가 안 갔어요. 뭐 별로 이쁘진 않게 생겼다지만 뭐 걱정 섞인 말로 얘기를 해줬고 거기에 또 경찰이라니까 완전 빡쳤다? 하지만 나중에 범죄조사 기록부를 다 읽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텐쉬는 원래 분노조절 장애로 앓고 있었대요. 그때의 그의 생각은 어? 경찰? 흥 내가 도둑질 좀 했을 때는 그렇게 금방 잡아서 깜방에 쳐넣더니만 에? 내가 양만토한테 이 우리 엄마한테도 뭐 알아볼 정도로 처 맞은 건 왜 해결 못해? 너희 같은 경찰을 살려줘서 뭐해? 뭐 이렇게까지 생각 들었다고 합니다. 이어 텐쉬는 칼을 꺼내어 그 여자 경찰이 머리와 목 그리고 가슴을 향해 7번 찔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도망쳐 버렸죠. 이 여자 경찰은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목숨을 잃게 됩니다. 아마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이 왜 죽어야 되는지 모를 겁니다. 켄쉬는 그렇게 집으로 왔었고 불안하여 그냥 벌벌 떨게 됩니다. 경찰들이 금방이라도 문을 박차고 쳐들어올 것 같았거든요. 그 아침 출근 시간에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살인을 저질렀으니 이 빼도 빡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조용합니다. 에? 괜찮은 건가? 켄쉬는 나와봤지만 아무 일도 없습니다. 이 나쁜 짓은 처음이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합니다. 켄쉬는 이어 담대하게 커집니다. 어?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사람 죽였는데 괜찮네? 야 이거 좋네. 어이 애들 다 불러봐. 그는 도적대들한테 자신이 영웅담을 얘기합니다. 얘들아 이 형이 아침 출근길에 오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곳에서 경찰을 칼로 찍어 죽였거든? 근데 어때? 아무 일도 없잖아. 그니까 우리 못하러 힘들게 가만가만 도적질을 하냐. 다들 식칼 하나씩 챙겨 두 명이 한 조로 묶어 이제부터는 우리 강도질 하자. 이제 도둑질이 점점 힘들어졌던 도둑대들은 아예 버스 한마디에 강도 집단으로 탈바꿈합니다. 보셨나요? 나쁜 짓은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켄쉬는 그의 오른팔 왕웨이와 함께 먼저 시범을 보이고 다른 부하들은 멀리서 보며 학습합니다. 그들은 큰 길에서 돈 많은 사람 한눈에 알아보는 그 메이 눈으로 관찰합니다. 이어 맞춤한 목표가 하나 오게 되자 그 뒤를 밟습니다. 사람이 적은 골목길에 들어서자 날이 시퍼런 칼을 빼듭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그냥 아예 호주머니에 있던 돈을 아예 빡빡 긁어서 내놓습니다. 와 강도가 원래 이리 쉬운 거였어? 도적질을 하자면 큰 가방 메고 있는 사람이면 또 칼날로 그 가방에 구멍을 뚫고 손을 또 집어넣어서 지갑을 찾아야 되는데
또 그거 한번 하자면 심장이 너무 뛰어서 죽을 맛이잖아요. 이건 뭐 칼만 들이대니까 팬티라도 벗어줄 기세인데. 이어 그들은 조그만 수입은 챙기게 되었지만 큰 수입은 못 챙깁니다. 이 도적대, 강도대들이 너무 살판치니 그때부터 이 시민들은 몸에 현금을 얼마 안 넣고 다녔죠. 그리고 중요한 건 원수 양만토도 못 찾았죠. 양만토 생각만 하면 그냥 짜증이 확 났죠. 강도질할 때 그 짜증을 목표물에 냈는데 그 한번 긁으니 돈을 더 잘 내놓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서더들 술 마시면서 자랑합니다. 야, 그때 돈 안 내놓으니까 그냥 대충 한번 긁어주니 겁나 빨리 내놓던데? 이렇게 또 얘기하면 곁에 같은 무리들은 어 그래? 나도 다음에 한번 실험해 봐야겠네. 이렇게 얘들이 수법은 점점 독해갑니다. 그 뒤에는 강도질을 다 하고도 한 번씩 칼질을 했답니다. 특히 그 오른팔 왼팔인 왕웨이와 리원팅 얘네는 더 했었죠. 그들은 그렇게 1990년 1월부터 3월까지 2개월이란 시간을 통해 할빈 난강 구역에서 10여 차례의 강도질을 했답니다. 그리고 또한 돈만 뺏은 게 아니고 사람도 다치게 했죠. 아예 먼저 칼질 한번 먼저 하고 손을 내밉니다. 그들은 맨날 난강 구역이란 곳에서만 활동합니다. 다른 구역에 가면 안 됐죠. 얘네는 특히 나와바리 쪽에 민감했으니까 말이죠. 2월 3월달이 되자 겐쉬는 또 속이 싱숭생숭 해납니다. 맨날 이렇게 길 가는 행인들을 강도질을 해도 돈이 안 됐던 거죠. 오른팔 왼팔을 불러놓고 얘기합니다. 야 우리 이거 맨날 칼 들고 목숨 걸고 설쳐도 이거 뭐 목에 풀질할 것도 안 되잖아. 이거 식구는 20명이나 되는데 이러다 애들 다 흩어지겠다 야. 어차피 강도질 하는 거 우리 행인들 말고 큰 거 하자. 좋습니다 형님. 어디로 할까요? 현금 제일 많은 은행을 털어야겠지. 갑시다 형님. 왕웨이는 포를 챙기고 급급히 일어납니다. 야야야 앉아봐. 무식하게 나대지 마라. 생각해봐. 우리 이 쓰레기 포를 갖고 은행을 어떻게 털어? 포는요 옆총의 앞부분을 잘라 만들어서 이 갖고 다니긴 편했는데 명중률과 사거리는 엄청 짧았죠. 거의 앞에 있을 때 쏴야 명중할 수 있었죠. 혹시라도 경찰들이랑 대치하려면 어림도 없었죠. 우리 권총을 얻어야 된다. 좋습니다 형님. 근데 어디서 권총을 얻죠? 경찰들 갖고 다니잖아. 걔네가 뺏으면 되지. 좋은 생각입니다 형님. 가시죠. 왕웨이야 형님은 좋은 생각만 한다. 하지만 우리 차를 운전하고 뺏어야 돼. 그건 왜 또 그러십니까 형님? 야 생각해봐. 경찰은 자전거를 타고 있어. 우리는 달려가서 쫓을 수 있겠니? 어? 운전하면 얼마나 편해. 그냥 사람 없는 곳에 쭉 가서 뒤를 확 쳐서 죽여버리고 총을 뺏으면 깔끔하잖아. 근데 형님 우리 차량이 없는데요? 뺏으면 되지. 저는 지금 GTA 게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실제 일어난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합니다. 1990년 3월 13일 오후 겐쉬, 리원팅, 왕웨이 이 세 명은 작전을 실행합니다. 여기에 루린이 없죠. 루린은 이때 겁쟁이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좀도둑질하는데 도움 되려고 이 겐쉬를 따른 것이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보스는 겐쉬이고 둘째는 왕웨이와 리원팅입니다. 루린은 그냥 형님들 따라다니는 피라미에 속했죠. 이어 세 명은 큰 길에 갑니다. 오, 저기 택시 오네요. 세우죠. 겐쉬는 조수석에 앉고 그 두 명은 뒷좌석에 앉습니다. 그리고는 어디 어디로 가라고 출발합니다. 그리고는요. 택시가 출발하고 나서 한참 지나 지금 차가 지금 가고 있는 도중에 겐쉬는 칼로 목을 찌릅니다. 이어 뒤에 있던 왕웨이와 리원팅도 품에 있던 비수로 그냥 운전대를 향해 막 찔러댑니다. 운전기사는 이런 너무 갑작스런 상황에 도망치려고 브레이크를 밟게 되고 오른팔로 날아오는 비수를 막으면서 이 왼팔로 택시문을 열고 도망칩니다. 밖에는 어떤지 아세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오갑니다. 이 택시기사는 차에서 내려 막 도망치고 그 세 명은 시카를 들고 쫓아갑니다. 하지만 택시기사는 온몸이 이미 피범벅이 되었고 또 앞에서 막 뛰어갔으니 이 주위에는 구경꾼들이 막 몰려옵니다. 할 수 없이 추격을 멈추고 그 셋은 다시 택시 쪽으로 돌아갑니다. 이 앞에서 막 도망치던 기사는 뒤돌아보니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 거죠.
이제야 이 칼자국의 아픔이 느껴집니다. 빨리 병원에 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겠죠. 그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이 눈앞이 희미해져서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저 멀리에서 택시가 하나 옵니다. 이 손을 들고 세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택시는 바로 자신이 택시였습니다. 택시에서는 댄쉬 일당이 나왔고 이젠 더 이상 반항할 힘이 없는 택시기사를 택시 안에 태우고 출발합니다. 이 역시 많은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말이죠. 그때 흑사괴들은 너무 살판친 것 같네요. 이어 택시기사는 뒷좌석에서 숨이 멎었고 댄쉬가 운전하고 왕웨이가 조수석에 앉고 리원팅이 뒤에서 시체와 함께 있습니다. 이 새 악마는 드디어 계획 중에 있던 차량을 뺏은 거였죠. 이어 두 번째 계획인 경찰을 죽이고 총을 뺏는 거였습니다. 그들은 시체를 함께 실은 택시를 운전하고 이 할빈 시내를 그냥 곳곳으로 누비고 다닙니다. 그리고는 자전거를 탄 경찰을 찾고 있는 거죠. 이건 뭔가 뒤바뀐 느낌이네요. 사람을 죽이고 오히려 경찰을 찾아다녔으니까 말이죠. 그때 경찰들은 권총을 차고 자전거를 타고 다녔으며 이 허리 뒤쪽 부분이 툭 튀어져 나와서 척 보기만 해도 알 수 있었죠. 결국 돌다가 끝내 경찰 한 명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허리춤에는 불룩 나온 게 딱 봐도 권총이었죠. 지금 쫓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한 남자가 차 앞으로 막아섭니다. 그리고는 차를 막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회에 또 찾아뵐게요. 자, 이제 안녕하세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켄슈 일당은 권총을 가진 경찰을 발견하였고 쫓아가서 빼앗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때 한 청년이 택시 앞을 막았습니다. 그가 왜서 막았냐면 급히 그냥 택시를 타려고 하는 한 청년이었습니다. 어이, 비켜! 이 택시 아니야! 빨리 꺼져! 켄슈는 창문을 내리고 고래고래 소리치지만 택시 아니라고? 저 차 위에 택시라고 써 있는데? 그 청년은 곁에 물러서서 차를 발로 그냥 쾅 차고 이 아름답지 않은 이 가운데 손가락을 내밉니다. 야, 임마 진짜 죽을라고. 왕웨이는 차에서 내려 그 예의 없는 청년한테 따끔한 비수 맛을 보여줍니다. 이 가슴에만 7번 찔렀대요. 이어 그 청년이 가운데 손가락을 잘라버렸고 네, 또 그 시체를 택시에 올립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이 청년이 경찰을 살린 거였네요. 이것도 왠지 좀 이상해 보이네요. 이 청년이 경찰을 살렸다고 하니. 어찌됐든 댄쉬 일당은 다른 경찰을 찾아 시동을 겁니다. 하지만 차는 시동이 도무지 안 걸립니다. 아무리 다시 해도 시동이 안 걸리는 겁니다. 참 운도 지질이 없었죠. 그들은 택시 시체를 놔둔 채 버리고 갑니다. 집에 돌아온 텐슈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열받습니다. 하, 다 된 밥이었는데 그렇게 엎어? 그는 또 애들을 불러 시작합니다. 이 싸나이가 일을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지. 이번에는 리원킹이 안 나왔다고 합니다. 두려워서였죠. 왜냐하면 택시 뒷자리에서 시체랑 그냥 온 하루 있었잖아요. 겁났겠죠. 이날에는 텐슈, 루린, 왕웨이 그리고 순완중이란 이 세 멤버가 이 네 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럼 그들은 또 거리로 나옵니다. 바로 한 주 전에 그 택시를 빼앗은 또 그곳으로요. 얘네 미쳤죠. 이들은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또 택시 하나를 세웁니다. 택시어는 그 넷은 뚱리취라는 곳으로 가자고 합니다. 좀 거리가 되는 다른 곳이었죠. 그러자 택시기사는 안 간다고 합니다. 그 시절엔 택시기사들 마음대로였습니다. 고객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죠. 기사가 거기로 안 간다고 하니 그럼 버스 정거장까지 가겠냐고 물어봤고 거긴 오케이 하고 출발합니다. 자, 택시는 출발했고 한 5분 정도 갔을 때 켄슈이는 또 작업을 시작합니다. 또 택시기사가 지금 운전 중인데 비수를 그냥 막는 겁니다. 하지만 이때 이 택시기사는 켄슈이 팔을 확 잡았고 낚아채게 됩니다. 이 기사는요, 요 며칠 이 부분에서 흉흉한 소문을 들었던 거죠. 남자 3명이 택시에서 기사를 죽이고 차를 빼앗아 갔다는 얘기를요.
그러니 좀 유심히 살폈고 나름 준비를 한 거였습니다. 이어 그는 왼손으로 창문을 열고 그냥 냅다 뜁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뒤에 앉았던 세 명 있잖아요. 얘네 추격에 잡혀서 꼼짝달싹 못하게 제압됩니다. 이어 켄쉬가 택시를 운전해서 곁에 세웠고 그 셋은 택시기사를 차 뒷좌석에 확 넣고 또 함께 탑니다. 이때도 이 밖에는 사람이 그냥 역시 엄청 많은 북적북적한 거리였답니다. 이들은 그냥 아예 신경을 안 쓰고 이렇게 납치하는데 또 성공합니다. 택시기사를 가운데 앉히고 양쪽에서 그냥 빗으로 겁나게 찍어대는 거죠. 결국 그 택시기사도 죽게 됩니다. 이때는 루리는 조수석에 재빨리 탔고 뒤에서 발생하는 칼질에 참가 안 했답니다. 그때의 루리는 겁쟁이였답니다. 그리고 텐슈 일당도 루린을 좀 얕잡아 보고 동료 취급도 안 했대요. 그럼 이번에도 이들은 시체를 뒷좌석 가운데 실은 채로 왕웨이와 순완중이 양쪽 곁에 앉아 이 시내를 돌아다닙니다. 경찰을 찾아서였죠. 이들이 생각은 간단했죠. 아, 집에서 나오면 택시에 앉아서 그 택시기사 먼저 죽이고 그리고 그 택시 타고 돌아다니면서 경찰 보면 경찰 죽이고 총을 뺏고 차를 버리고 가면 끝! 또 다음날에 나와 필요하면 택시기사를 죽이고 차를 빼앗아 돌아다니고 이것들한테는 사람 목숨이 그냥 파리 목숨처럼 하찮았습니다. 하지만 텐슈 일당은 온 하루 택시를 갖고 돌아다니지만 또 허탕을 치게 됩니다. 이날에는 아예 경찰 한 명도 발견 못했다고 합니다. 퇴근 시간이 되면 그리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는데 왜 못 찾죠? 이어 화가 난 텐슈 일당은 차를 버리고 갑니다. 이튿날이 되어서야 택시와 그 안에 있던 시체가 발견됩니다. 연속 두 번이 똑같은 살인이 일어나자 경찰들도 정신 차리고 이 수사에 착수합니다. 며칠 뒤 텐슈 일당을 모여서 의논합니다. 야 이거 어쩌면 좋냐? 연속 두 번 택시를 뺏고 사람까지 죽여가면서 총을 구했는데 맨날 허탄만 치고 이제 경찰들도 신경 쓰니 그전처럼 똑같이 하기 힘들겠다 야. 이때 곁에 있던 왕웨이가 형님 그 깜방에 있을 때 얼우라는 놈 기억하십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죽이겠다고 다짐했잖아요. 걔를 해결하면 총도 챙길 수 있고 속도 시원하고 좋잖아요. 왕웨이야 니 처음으로 맞는 소리를 하는구나. 좋다 가자. 이 얼우라는 사람은 감옥에서 일하는 경찰입니다. 그들은 감옥에서부터 얼우를 미행하여 그의 집까지 쫓아갑니다. 이미 한참 경찰들이 눈에 불을 켜고 그들을 찾는 중이라 큰 길에서는 차마 칼지를 못했답니다. 그의 집은 감옥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얼우가 집에 들어간 후 좀 기다립니다. 왜냐면 얘가 집에 도착해서 옷을 벗으며 이 권총까지 벗어야 얘네한테는 안전하잖아요. 얘네도 나름 다 계획을 세운 거였죠. 이어 한 30분 뒤 되자 그들은 다가갑니다. 똑똑 문을 두드리자 이어 문이 확 열립니다. 누구? 너희들은 누구더라? 어디서 봤었는데? 누구? 이어 집안에선 또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겐슈가 집안을 보자 대충 봐도 성인 남녀들이 한 5명 정도 있었습니다. 이어 또 이 무식한 왕웨이와 다른 애들이 칼을 꺼낼까봐 서둘러 잡아왔다고 하고 갑니다. 이렇게 또 실패하고 맙니다. 이때의 루리는 저번에 택시 사건까지 함께하고 이미 이때부터는 텐슈 일당을 멀리 했다고 합니다. 의미가 없어서였죠. 저번 택시 사건 때도 텐슈가 그냥 강도하러 가자 해놓고 나왔는데 사람을 죽이고 또 택시 안에서 시체랑 온 하루 돌아다녔으니 이미 텐슈 일당한테 의견이 많았었죠. 그때 루리는 혼자 다니며 한 여자를 알게 됩니다. 이름은 니에화리라는 여자인데 이 여자는 엄청 유명한 류망이었다고 합니다. 류망 기억하시나요? 예, 졌을 때 나왔었는데 여러 여자랑 관계를 가지는 남자를 류망이라 하잖아요. 이 여자는 많은 남자랑 관계를 가져 생긴 호칭인 여류망이었습니다. 또한 별명은 따야리라고 부르는데 사진을 보겠습니다. 예, 어디가 이렇게 생겼는지는 여러분이 상상에 맡길게요. 이 여자는 너무도 많은 집안이 남자들을 홀리고 다녀 이 2년 동안 유망죄로 감방에서 썩기까지 했다네요. 근데 이번에 또 루린이 이 여자한테 그냥 홀딱 반하여 정신을 못 차린 겁니다. 원래 루린을 쓰게 안 봤던 텐슈로서도 별 신경 안 씁니다.
작업에 별 도움은 안 되고 맨날 밤만 출근했으니까 말이죠. 어차피 전에 사람 죽일 때도 같이 있었으니까 경찰에 신고는 안 할 걸 알았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켄 씨는 큰 길에서 택시를 기다립니다. 근데 이때 한 지나가던 나이가 비슷비슷해 보이는 한 남자가 말을 겁니다. 어이 형 씨, 이 어디 어디 주소를 얘기하고 이 여기로 어떻게 가면 되나요? 켄 씨는 힐끔 쳐다보고 몰라! 라고 합니다. 그 청년은 켄 씨를 아래로 이렇게 훑어보며 생각했겠죠. 요런 범생이처럼 생긴 녀석이 내가 누군 줄 알고 지금 대답을 이따위로 해! 하며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켄 씨는 큰 길 쪽을 보며 이 택시를 기다리다가 그 남자를 희끔 봅니다. 뭐야? 왜 꼬라봐? 이어 그 남자는 야, 니 누구야? 누구인데 그렇게 재수없게 나대니? 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이 남자는 이 자신 앞에 이 키도 작고 얼굴이 새뽀얗고 눈은 또 엄청 큰 이 범생이 같은 녀석이 이 지역이 그 유명한 살인마라는 건 꿈에도 상상 못했겠죠. 이러니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절대 안 되겠죠. 켄 씨는 더 말이 없이 그냥 비수를 빼서 그 남자의 목을 향해 찌릅니다. 곁에 있던 행인들은 깜짝 놀랐겠죠. 그 남자도 깜짝 놀라 자신의 목을 꾹 누르고 있는데 이번에는 비수가 그냥 몸속으로 몇십 번 박힙니다. 그렇게 막 짚고 켄 씨는 도망칩니다. 이 사건은 경찰들로 하여금 어이가 없어합니다. 요즘 뭔 일이래? 흑사회도 아닌 사람들이 왜 흑사회처럼 다들 죽지? 얘는 아무 원한도 없고 부채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잔인하게 죽어가니 경찰들은 골머리를 썩입니다.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짜이제! 안녕하세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며칠 뒤 켄씨가 아끼는 부하 한 명이 이 성씨가 자인 자모라고 있는데 차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였답니다. 켄씨는 병원으로 찾아가서 뭐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자모는 그래도 형님이 의리를 지키네요. 저희 친형보다 진짜 100배는 더 친형 같아요. 켄씨는 왜? 니네 친형 안 와봤어? 네, 아마도 제가 또 돈 달라고 할까봐 두려워서 안 온 것 같아요. 에이, 뭐? 어디 그런 형제가 다 있어? 내 가서 잡아서라도 끌고 올게! 이어 1990년 4월 15일 이날 켄씨는 오른팔인 왕웨이와 함께 그 자모의 형 집으로 찾아갑니다. 문을 똑똑 두드리자 자모 형이 나옵니다. 그리고 켄씨가 집안을 들여다보자 여자친구랑 단둘이 있었습니다. 때는 밤 10시쯤이었거든요. 자모 형도 얼굴을 다 알고 문을 열어준 거였죠. 사실 자모는 켄씨 부하기 전에 짜게바지 친구였으니까 그 형도 켄씨 얼굴을 다 알고 있었죠. 어 켄씨야 왜? 어이 자모씨 그쪽 동생이 지금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어떻게 얼굴 한 번도 안 비추냐? 어이? 참 어이가 없네. 남이 집안 일에 뭔 간섭이야? 그리고 너 형을 오랜만에 보고 어이가 뭐야 어이? 나랑 형제니까 그렇지. 걔 지금 병원비 없어서 쫓겨날 신세야. 형제? 그럼 너 이 형제가 나서서 도와주면 되겠네 뭐. 더 볼일 없으면 꺼져! 하고 자모 형이 문을 닫으려 하자 왕웨이가 문을 손으로 탁 막습니다. 니는 뭐야? 뭐 하자는 거야? 하고 소리치는데 갑자기 배쪽에 싸늘한 뭔가가 쑥 들어오는 느낌입니다. 켄씨가 이미 비수로 찌른 거였죠. 이제 얘네는 말 한마디만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칼이 들어가네요. 칼 한 방을 먹고 자모 형은 정신이 들었는지 아 알았어 그만해 우리 좋게 좋게 말하자 하며 뒤로 물러납니다. 이어 그의 여친도 와서 말립니다. 어머 무슨 일이세요? 이어서는 곁에 왕우애가 자모 형을 계속 쑤셔대고 켄씨는 자모 형 여친이 머리채를 잡아주고 침대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침대에 확 미쳐버리고 이불을 그녀의 머리에 확 덮어버립니다. 어이 잘 들어. 이불을 너 혼자 벗는 순간 너도 저렇게 죽는 거야. 이어 왕웨이와 켄씨는 자모 형이 숨통을 끊어놓고 수습에 들어갑니다. 자신들이 지문도 닦고 켄씨는 여자한테 묻습니다. 어이 너네 자전거나 오토바이 같은 거 있냐? 자전거 하나 있습니다. 밖에요. 왕웨이와 켄씨가 삽질을 좀 하고 이 땅에 자모형 시체를 묻으니 날이 거의 밝아지려 하고 있어요. 왕웨이가 덩치도 좋고 힘도 좋으니
자전거를 타고 앞에 그 자모형 여친을 앉히고 뒤에는 텐슈가 앉고 그 셋은 자전거 하나로 갑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 자전거를 중국에서는 얼빠 자전거라고 하는데 예전에 성인 남자들이 많이 타고 다녔죠. 그 셋은 이 자전거를 타고 왕웨이 집 부근까지 가게 되고 켄슈는 왕웨이 보고 먼저 집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왕웨이는 그때 혼자 집에 들어가라고 하니 켄슈한테 불만을 표현했답니다. 뭐 사람 죽일 때는 오라고 달달한 일 앞에서는 또 자기 혼자서 하려고 하니 그런 거겠죠. 켄슈는 그때 정색해서 들가라면 들가! 하고 외쳤고 그때부터 둘 사이는 안 좋아지기 시작했답니다. 이어 텐슈는 그 여자를 칼로 협박하여 택시를 타고 자신이 아지트로 향합니다. 그 뒤에는 뭐 아시다시피 강간이 벌어지게 되죠. 이어 이튿날 아침 텐슈는 그 여자를 데리고 왕보라고 부르는 자신이 부하집으로 갑니다. 아예 이제 지 여자친구인 줄 알아요. 왕보 집에 도착하자 그곳에는 마침 루린이 있었대요. 루린아, 니는 요즘 뭔 일이냐? 얼굴 보기 참 힘들다. 아, 저요. 이제 마누라도 생겼고 애도 가졌대요. 이제 마음 잡고 잘 살아보려고요. 자신이 부하가 의젓하게 아빠가 되게 생겼으니 텐슈도 기분이 좋았대요. 그들은 기분 좋게 코가 삐뚤어질 정도로 마시다가 새벽 3시가 됩니다. 텐슈는 왕보의 눈길이 자꾸 그 잡아온 자모 여친한테 가는 걸 느낍니다. 오케이, 오늘 기분도 좋은데 허락해 주지. 텐슈는 왕보한테 눈길을 주어 허락하자 이 왕보는 얼싸좋다하며 자모 여친이 손목을 강제로 끌어 옆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또 강간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옆방이 그 처절한 비명소리를 듣고 술이 그냥 과연 넘어갔을까요? 이어 루린 부부들과 텐슈는 이런저런 얘기 나누며 계속 술잔이 오갔고 한 20분쯤이 지나자 다른 방에 있던 둘은 나옵니다. 왕보야, 형 이제 가봐야겠다. 이어 루린과 따야리도 일어나서 배웅해 주려 하니 아니야, 니들은 얼른 자. 제수씨 뱃속에 애 생각해야지. 왕보는 텐슈와 그 여자를 배웅하여 나섭니다. 그들 셋은 캄캄한 밤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어 따유라고 부르는 곳에까지 지나가게 됩니다. 때는 새벽 4시쯤이었고 주위는 깜깜하고 조용합니다. 켄슈는 길 곁에 있는 하수도 뚜껑을 보고 왕보야, 저 하수도 뚜껑 좀 열어봐. 켄슈 일당 중에서도 제일 힘 좋고 무식하고 또 말도 잘 듣는 왕보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수도 뚜껑을 열어제낍니다. 그 열어제끼는 모습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여자한테 켄슈는 슬그머니 뒤로 다가가 칼로 옆구리를 찌릅니다. 여자는 깍 하며 소리 지르며 도망치지만 자신도 모르게 왕보 방향으로 가게 되었으며 왕보는 그 여자한테 귀샤대기를 쫙 날립니다. 그 여자는 귀샤대기를 맞고 뒤로 넘어졌으며 헌신이 힘을 다해 살려주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켄슈는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질질 끌어서 이 하수도 쪽으로 가며 연속 가슴에 향해 칼질합니다. 하지만 이때 이 부근에서 농사를 준비하러 가던 농부 5명이 그 비명소리를 듣고 손에 있던 낫이랑 이 농기구를 꽉 쥐고 뛰어가 봅니다. 켄슈와 왕부어는 5명의 남자들이 낫이랑 잡고 뛰어오니 그냥 놀라서 도망쳐버립니다. 그 남자들은 와보고 깜짝 놀랍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여자가 딱 그냥 하수도 구멍 곁에서 버려져 있었던 거예요. 몇 초라도 늦었어도 그녀는 하수도에 버려졌을 겁니다. 이어 그들은 이 여자를 응급실로 옮겼는데 천만다행으로 목숨을 구했답니다. 이 여자 덕분에 텐슈 일당은 실마리가 잡히게 된 겁니다. 4월 18일 경찰은 여자를 찾아가 용의자들 사진을 쭉 보여줬는데 그 중에는 왕웨이와 켄슈가 있었고 그 여자는 면바로 지목하게 됩니다. 드디어 경찰 측은 지금까지 발생한 이 끔찍한 사건들이 용의자를 알게 됩니다. 제일 처음 잡힌 사람은 켄슈의 왼팔 리원팅이라고 했답니다. 그는 택시 안에서 온 하루 시체랑 나란히 앉아 있었던 그 악몽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아 경찰들한테 그냥 모두 불게 되었죠. 이어 경찰들은 켄슈 일당 조직 규모와 명단을 대충 알게 됩니다. 이어 모든 경찰들을 총동원하여 켄슈 일당을 찾습니다.
두 번째로 잡힌 주요 인물은 왕웨이였습니다. 왕웨이가 급히 잡히게 된 원인은 이러했습니다. 왕웨이는 그날 자신들이 조직원인 류원팅이 경찰들한테 잡혔다는 소식을 이미 들었는데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또 밖에서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얘는 생각 같은 게 아예 없나 봅니다. 그는 길 가다가 어깨가 툭 하고 부딪히게 됩니다. 왕웨이는 어이 눈깔 똑똑히 두고 다녀 라고 하니까 그 대방은 너나 똑똑히 앞을 보고 다녀 라고 대답했답니다. 이후 왕웨이는 두 말 할 것 없이 그 청년을 향해 걸어갔고 그 청년은 한판 붙어보자 이거야? 주먹을 쥐고 준비했답니다. 하지만 왕웨이가 쥔 거는 주먹이 아니라 비수였죠. 왕웨이는 또 그 청년을 수십 번 찍어서 즉사시킵니다. 그 청년은 아마 죽을 때 야 이거 완전 반칙이지 칼을 쓰다니 하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어 경찰이 주먹을 끈 왕웨이는 4월 27일에 경찰에 잡히게 됩니다. 경찰이 텐슈에 대해 묻자 왕웨이는 어차피 텐슈와 여자 관계로 사이가 안 좋터지라 모두 불게 됩니다. 텐슈의 사돈의 팔촌까지 불었다고 합니다. 이 키 185에 온몸이 그냥 통 근육으로 되어 있는 이 왕웨이가 속은 요만큼 좁았던 거죠. 제2 인물인 왕웨이가 불게 되자 사건은 완전히 다 드러나게 됩니다. 텐슈의 일당 조직원 21명, 다른 조직원들이 어떤지는 모르겠고 그냥 자기가 참가한 중대한 사건 15건, 그 중에서 자기가 칼로 찍어 죽인 사람 4명, 강도질 할 때 칼로 그냥 쑥쑥 긁어 놓은 것도 포함도 못 됐죠. 빼앗은 돈 합하면 6만 위엔 정도, 그 중에서 또 4차례의 경찰을 죽이려고 했던 것까지 다 불게 되죠. 제가 얘기한 건 3가지죠. 네, 나머지 한 가지는 기록에 없습니다. 이어 경찰들은 대대적으로 체포를 진행합니다. 며칠 안 지나 거의 다 잡히게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텐슈의 룰인 순완중만 남았대요. 텐슈는 왕웨이가 알려준 집이나 피난처 그리고 사돈이 팔촌 집까지 몽땅 수색했는데도 없었대요. 텐슈를 잡는데 어려움이 닥친 경찰은 이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이때 한 사람이 경찰서로 찾아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회에 또 뵐게요. 자이제! 안녕하세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경찰에선 텐슈를 잡지 못해 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이 사람은 바로 텐슈의 부친이었습니다. 텐슈의 부친은 경찰이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그 2회에서 한 여자 경찰이 그의 부친을 찾아갔다가 그를 알아보고 그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의 부친은 기록에는 그냥 경찰이라고 나오는데 분위기를 보면 조금 그래도 경찰 쪽에서도 간부에 속했었죠. 그의 부친은 이 일이 심각성을 느꼈던지 텐슈가 숨은 위치를 알려줍니다. 전에 텐슈가 부친을 찾아와 셋집 하나 맡았는데 그 시기엔 또 셋집이 엄청 적었고 셋집 맡자고 해도 좀 많이 까다로웠죠. 직업이 있어야 되고 뭐 월급이 있는 사람이 돼야 안심하고 세를 줬는데 그 담보를 부친 보고 서달라고 한 거였습니다. 그 또한 공안계통인이 텐슈가 수배되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과감히 따이미친 즉 대의를 위해 자기 아들을 집어넣기로 합니다. 이어 경찰들은 총동원하여 그 셋집으로 향합니다. 그 집은 목재 가공 공장 곁에 위치해 있었는데 집 앞에는 금방 뵌 나무들이 그냥 즐비하게 쌓여져 있었답니다. 이어 경찰들은 집주인을 찾아 집 안에 들어가서 네가 그 텐슈랑 얘기 좀 하다가 이 지역에 생활하는 지역민으로 이 사인할 게 하나 있다고 데리고 나와 라고 합니다. 그 나오는 순간 잡으려 한 거였죠. 하지만 집주인은 들간 지 1시간이 돼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경찰은 뭔가 잘못됨을 느끼고 문을 박차고 들갑니다. 하지만 집엔 아무것도 없었고 창문은 열려져 있습니다. 경찰들은 부랴부랴 집주인을 수색했는데 때는 저녁 9시쯤이었어요. 밖은 이미 캄캄했죠. 경찰들은 문득 이 나무들을 쌓아놓은 무덤이 앞에서 텐슈와 체형이 비슷한 한 사람과 한 남자가 담배를 피우며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걸 목격합니다. 경찰은 천천히 다가가고 있는데 그 남자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휙 돌려 경찰을 보게 됩니다. 바로 텐슈였습니다. 눈치가 백단인 이 텐슈도 본능적으로 경찰임을 알아내고 냅다 뛰기 시작합니다.
그 추격전도 엄청 상세히 묘사됐는데 진짜 영화에서처럼 이 뛰다가 숨고 그러면 경찰들이 쑥 지나가고 또 다시 그 뒤로 뛰고 막 그랬답니다. 제가 흑사회 이야기를 다루면 느낀 점은 영화는 영화다가 아니고 영화는 현실이다 입니다. 많은 영화 중 장면은 이 감독들이 범죄조사 기록부를 보고 이 배운 것 같네요. 텐슈는 그렇게 애써 도망쳐보지만 도관에 든 쥐였습니다. 이미 그곳을 샅샅이 포위한 이상 도망 못치고 끝내는 잡히게 됩니다. 텐슈는 경찰 측에서 뭘 물어보면 시원시원하게 다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럼 궁금한 점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때 집으로 들어갔던 그 집주인은 어떻게 됐냐 이건데 그 집주인은 대문으로 들어가서 안방으로 들어안가고 이 옆에 창문으로 도망쳤다고 합니다. 그런 살인마랑 얽히기 싫어서였다고 합니다. 뭐 충분히 이해가 되죠. 텐슈가 잡히자 루린과 순완중 두 명이 남게 되었죠. 경찰은 텐슈 보고 루린은 어디냐고 묻습니다. 루린이요? 걔 급쟁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맨날 우리를 졸졸 따라다니며 밥이나 총냈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걔는 요즘 여류망을 또 만나서 아마 지금쯤이면 그 여류망이 소나기에서 놀 거예요. 큰일 못합니다 걔. 텐슈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요. 하지만 그건 전에 알고 있던 루린이죠. 그런 루린이 변합니다. 그렇게 빙다리 핫바지였던 루린이 나중에는 텐슈보다 몇 배는 더 독한 악마가 되는 겁니다. 경찰이 이때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바로 텐슈의 말을 믿었다는 겁니다. 루린은 겁쟁이의 큰일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천천히 잡아도 되니 이 텐슈 일당을 먼저 총살하게 됩니다. 보통은 한 개 조직을 검거하면 그 주요 인물들을 다 잡아내고 이 함께 총살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것도 이 루린 사건 이후에 이렇게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텐슈의 왕웨이 류원팅 왕부어 이 넷이 총살 맞았다는 소식을 듣자 루린은 자신이 앞날이 보입니다. 중국이란 이 땅덩어리에서 살고 있는 이상 나중에 무조건 잡히게 된다. 잡히면 쟤네들처럼 무조건 총살 맞게 돼 있다. 이것을 알자 루린은 띵군처럼 망명자가 되는 겁니다. 어차피 총살 맞을 인생 크게 한번 살아보자 이겁니다. 하지만 루린은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따 야리가 임신 중이잖아요. 먼저 자리 잡을 곳을 찾아다닙니다. 우리 한국의 보통 사람들은 어때요? 대학에 같이 다니던 동기가 나중엔 인맥이 되죠. 얘네도 똑같습니다. 얘네의 대학은 감옥입니다. 감옥에서 더 높은 도둑술이나 강도짓을 배우기도 하고 또 같은 처지 인맥도 늘리는 겁니다. 루리는 감옥에서 같이 지냈던 감옥 동기 린리중이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이 린리중은 따칭이란 곳에서 살았는데 따칭과 할빈은 그냥 150km 좌우 떨어진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린리중은 어떤 사람이냐면 얘는 전에 강간범이었습니다. 전에 강간죄로 감옥에서 들어갔다가 루린과 알게 되었죠. 루린은 이미 배가 부풀어 오른 따 야리를 데리고 런리중 집으로 갑니다. 그는 런리중한테 야, 내 마누라가 지금 임신 중인데 우리 그쪽은 지금 계획 생육이 너무 엄해갖고 잠시 애를 낳을 때까지만 여기 있자. 그때는 애 한 명 낳는다는 거 그냥 밥상에 그냥 숟가락 하나 더 얹으면 된다고 생각할 때죠. 그러니까 한 가족에 그냥 애들 다 6명, 7명씩 됐고 애들은 이 교육이 못 따라가고 영양가도 못 따라가게 되죠. 지화성위, 즉 계획 생육 실시하여 한 부부당 애 2명만 낳게 공지했답니다. 그걸 초과하면 벌금을 엄중하게 내렸고 또 부모가 공무원이면 그 직장도 잃게 되었죠. 그것을 다 알고 있었던 런리중 집안도 따야리 이 배를 보고 허락해 주었습니다. 드디어 따야리한테 따뜻한 집을 마련해 준 루리는 그때 백수였던 런리중을 데리고 맨날 마장놀이를 하였습니다. 이 마장이란 건 중국 사람들 그렇게 좋아하는 게임입니다. 보셨나요? 이 홍수가 터져서 온 도시가 다 물에 잠겼는데도 아직도 마장놀이를 즐기는 사람들. 이건 제가 겪은 일인데요. 저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중국이 구체구에서 네, 그 사천성 구체구에서 한국 손님들을 리드하여 뭐 뜻깊은 관광을 진행하는 가이드였습니다. 2008년에 발생한 사천대지진 아시나요? 중국 역사 이래 제일 큰 피해와 인명사고를 낸 자연재해거든요. 그 지진 중심인 원천이란 곳과 우리 구체구는 200km밖에 떨어지지 않나
우리 쪽에도 진동이 엄청 컸습니다. 하지만 지진 날 때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 가이드 선배들 그 마장 게임은 스톱이 될 줄 모릅니다. 지진이 나도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지진 얘기가 나오니 저희 그 한 에피소드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진 난 제일 첫날 오후에 지진이 전파되었는데 마침 전날 손님들 일정 다 끝나고 한국으로 보내고 저는 아는 선배들이랑 모여서 그냥 코가 삐뚤어지도록 술 마셨습니다.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떠나서 뭐 일정을 무사히 마쳤다는 점만 보더라도 엄청 홀가분하거든요. 가이드들은. 이튿날 오후 3시쯤이 되어서야 저는 눈을 뜨게 되었고 목이 말라서 정수기로 갑니다. 근데 이 정수기로 가는 길이 휘청휘청 거리는 거예요. 아, 내가 아직 술이 덜 깼구나 하고 침대에 다시 누우려고 하는데 이때 그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던 노트북이 덜덜덜덜 하더니 저절로 땅바닥에 툭 떨어지는 거였습니다. 와, 이건 지진다. 저는 자고 깨난 상태로 몸에 딱 팬티 하나만 걸쳤거든요. 냅다 뛰기 시작합니다. 제가 살고 있던 건물은 10층이었고 예, 저는 3층에 있었어요. 저는 문을 팍 차고 나와 계단 방향으로 막 뛰고 있는데 갑자기 곁에서 문이 확 열리는 거였습니다. 제가 살던 건물은 가이드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이 여자 가이드가 금방 손님들 일정 끝내고 집에 들어와 시원하게 샤워했나 봅니다. 샤워하다가 지진 나니까 이 옷도 못 챙기고 뛰쳐나온 거죠. 몸에는 아직도 거품이 있었는데 그 거품 위치는 솔직히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걔가 문을 열고 나는 뛰쳐 지나가면서 그 스치는 1, 2초 사이에 저도 모르게 제 눈동자는 잽싸게 그 여자를 아래 위로 샤샤샤 이렇게 세 번 스캔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막 앞에서 뛰어가잖아요. 갑자기 뒤에서 그 문득문득 그 신발 신지 않고 복도에서 달릴 때 듣기는 소리 있잖아요. 그 뼈가 땅바닥에 부딪힐 때 그 소리가 그 소리가 와다다다닥 나더니 손으로 제 어깨를 잡아 이 뒤로 밀치면서 예, 저보다 더 빨리 뛰는 겁니다. 와, 그 맨몸으로 뛰어가는 여자 뒤태는 정말 저 먼저 살겠다고 나를 막 뒤로 밀치면서 뛰어가는 그 모습은 정말 엄청났습니다. 그렇게 다들 나갔죠. 이 운동장이 건물들 떨어질 위험도 없으니 그 운동장에 그냥 다들 모여 있습니다. 근데 쭐떡 벗고 나온 여자애들도 많았고 이 팬티만 입고 나온 남자애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왠지 팬티만 입고 나온 남자들은 다 이래 쭈그리고 앉아 있었죠. 처음엔 저도 몰랐는데 조금 지나자 아, 나도 쭈그리고 앉아 있어야만 했어요. 네, 왜냐면 이 여자들은 건물이 무너질까봐 겁나서 와, 와 이러고 있는데 이 수컷들은 건물엔 관심 없어요. 이 지진에도 관심 없어요. 그 벗고 나온 여자들 쪽을 보면서 와, 와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생리적 반응이 오게 되고 그러면 또 쭈그리고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네, 마작 얘기를 하다가 저희 구체구 얘기까지 하게 됐네요. 마작 놀이는 이 거는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 재밌습니다. 요 손맛이 있어요. 야, 자꾸 놀고 싶고 한번 놀면 또 시간 가는 줄 모르죠. 하지만 루린이 이때 마작 놀이를 한 이유는 단순 게임이 아니라 이쪽 구역에서 자신만이 조직을 구성하느라고 지금 사람을 물색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마작을 놀면 무조건 4명이서 놀아야 합니다. 그럼 런리 중에 친구 2명을 부르게 되죠. 함께 게임을 하다 보면 그 게임을 하면서 그 사람을 잘 볼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이 담대학은 어떤지, 나중에 내 밑에 있으면 내 말을 잘 듣겠는지, 서로 게임하면서 친해지게 되죠. 그는 마장 게임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지만 켄짱이라는 사람과 허원칭이라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물론 뭐 더 어울리는 사람도 있었겠는데 중요한 건 자신이랑 여러 방면에서 맞아야 되고 또 자기 말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이 둘은 이제부터 이 이야기 주인공이 됩니다. 특히 여기 켄짱이라는 사람은 석유 채취 공장에서 노동자였는데 월급은 200위원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 당시 보통 사람들이 월급이었죠. 하지만 전일 루리는 한 번에 19,000위엔을 도둑질했죠. 여기에 비하면 그때 그 19,000위엔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알 수 있죠.
처스가 잡혔을 때는 그냥 아예 10억 위에 10억 위에 내놓겠으니까 할빈부터 북경까지 고속도로를 깔아줄게. 이것 역시 월급이 200위엔대 이야기니까 그 돈이 얼만지는 알 수 있죠. 편장과 허원칭은 맨날 맞아가면서 일이 어떻게 힘들고 뭐가 언제 한번 대박내 보겠냐고 한숨 쉽니다. 룰리는 그런 그들을 데리고 맨날 마장 끝나면 술 먹으러 가고 또 자기가 계산합니다. 며칠 얻어먹고 나니 그들은 룰린한테 묻습니다. 형님은 뭐 하시는 분인데 돈이 이렇게 많아요? 나? 할빈에서 장사를 좀 하고 있지. 한번 하면 그냥 몇천 위엔씩 벌어. 와, 어떻게 우리도 형님 따라다니면서 배우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그래, 그럼. 이제 내가 할빈 장사하러 갈 때 그때 아우들 데리고 가지. 루리는 그때 그 둘이 마음을 잡으려고 극장에 영화 보러도 갔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뭐 영화 한 편 보는 게 얼마 안 되지만 그때는 엄청 사치였다고 하네요. 그때 다들 20대 중후반이었던 그들은 한창 그런 걸 좋아할 때죠. 이어 텐장과 허원칭은 회사도 때려치고 아예 룰린을 따라다닙니다. 며칠 안 지나자 동생들이 월급도 없고 이 돈이 떨어지자 룰린은 한 사람당 1000위엔씩 뿌려줍니다. 아우들아, 돈 필요하면 형한테 얘기해. 부끄러워 말고. 형 동생 사이에 그러는 거 아니야. 보셨나요?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고. 이미 루리는 텐슈 조직이 그 쪼무레기가 아니고 보스로서의 기질을 발휘합니다. 그렇게 루리는 그 세탄대의 절대적인 우상이 됩니다. 1990년 8월 13일 루린이 이곳에 온 지 한 달 되었을 때 역시 그날 4명은 마당에서 마작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자 경찰들이 갑자기 닥쳤답니다. 다른 셋보다 아마 루린은 혼비백산했을 거예요. 아이고, 뭘 해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가는구나. 4명 다 경찰에 붙잡혀가고 경찰은 루린 보고 얘기합니다. 어이, 당신 이름이 뭐야? 신분증거 한번 줘봐. 에? 내 이름은 몰라? 루린은 반신반의하며 자기 신분증을 내놓습니다. 루린씨, 그 옆집에서 다 자는데 이 마당에서 마작치게 하면 쓰나? 그것도 도박을. 지금이야 뭐 작은 금액이 마작은 도박으로 안 치는데 그 시기엔 그냥 일전 내기를 해도 도박으로 간주하고 이 잡아드렸거든요. 이어 그 아마 루린이 당황하면서도 이 안도감 넘치고 살았다는 생각에 이 만감이 넘치는 모습이 상상되는데요. 아, 살인이 아니라 도박 때문에 잡은 거야? 사실 그 시기엔 지금처럼 TV도 모든 집에 다 있는 시기가 아니고 이 수배령이 내리게 되면 먼저 공안국 국장한테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국장이 밑에 직원들한테 야, 이거 곳곳에 붙여! 라고 명령하는 시스템이었죠. 할빈에서 내린 수배령은 이 공안국에도 내리긴 했는데 마침 그날에 회식하는 날이라 그 국장은 그리 큰 수배자가 왜 우리 이런 하찮은 작은 돈으로 오겠어 라고 하며 수배령을 서랍에 넣어두어 아예 경찰들은 루린이 수배자인지도 몰랐죠. 나중에 그 국장은 이 일로 옷을 벗었답니다. 루린은 경찰들이 아직 자신을 모른다는 걸 눈치채고 재빨리 돈을 내놓습니다. 저 바쁘신 분들 힘들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건 벌칙금인데 얼마 안 합니다. 저는 벌칙금 연수증 같은 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걸 갖고 수고하신 형사님들 회식이나 몇 번 하세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러는데 이 벌칙금을 내고 영수증을 안 받으면 그 돈은 국고로 입금 안 되고 그냥 호주머니에 챙길 수 있는 겁니다. 오호, 요 기특한 녀석 봐라. 벌칙금 얘기도 안 했는데 자각적으로 바치네? 그리고 그 액수를 보니 3000위엔이나 됐습니다. 그 동네는 인구도 많지 않고 별 일도 일어나지 않는 후진 동네니까 이런 탐호 같은 건 많이 일어났습니다. 돈을 받자 즉시 풀려납니다. 만약 이때 루린이 발각되어 그냥 잡혀서 총살당했다면 그 뒤에 그 많은 사람들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찰서에서 나온 루린은 이젠 돈이 바닥나게 됩니다. 동생들 데리고 맨날 술과 고기에 펑펑 쓰고 또 1000위에씩 줬잖아요. 또 3000위에 벌칙금도 내고 제일 중요하게는 지금 임신 중인 따 야리가 있으니 빨리 돈을 더 벌어야 했죠. 그는 런리준과 텐장을 찾아 형 오늘 할빈에 장사하러 가야겠는데 니들 함께 갈래? 그 둘은 선뜻 가겠다고 나섭니다. 나도 장사나 배워서 이젠 이 룰린 형님처럼 멋있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얘기 끝나기 바쁘게 그들은 출발했고 당일 오후에 할빈에 도착합니다. 루리는 그 둘을 데리고 먼저 난강 취로 갑니다. 예전에 얘들 구역이었죠. 그는 시장으로 가서 식칼 세 자루를 사서 그 둘한테 한 자루씩 나눠줍니다. 네? 형님, 이 장사를 한다더니 식칼은 왜? 된장이 묻자 루리는 대답합니다. 야, 돈 벌고 싶다며. 돈 벌어서 펑펑 쓰고 싶다며. 이 형님 믿고 한번 가자. 싫으면 다시 공장에 가서 개처럼 일하고 200위엔씩 받든가. 이 사람은요, 달달한 맛을 모르면 그걸 위해 나쁜 짓도 안 합니다. 하지만 이미 루리는 따라 한 달 동안 이 달달한 맛을 본 텐지안과 럴리 중 보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얘네는 다시 돌아가기 싫었던 겁니다. 그 둘은 시카를 신문지에 둘둘 싸서 루린 뒤를 따릅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회에 또 찾아뵐게요. 자, 이제! 안녕하세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런리중과 텐장은 그렇게 시카를 신문에다가 싸고 품에 넣고 루린을 따릅니다. 루린은 그들을 데리고 온 하루 싸돌아다니다가 음식점에 들어가서 이 간단한 거 시켜놓고 먹고 마시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나와서 또 돌고 있습니다. 그 둘은 루린 뒤를 묵묵히 따라다니면서 찍소리 못합니다. 그러다 어느덧 저녁 8시쯤 루린은 한 집 앞에서 멈춥니다. 그리고는 그 집을 살피는데 이 밖에서 봐도 집이 아주 괜찮아 보입니다. 이 집안 인테리어도 그렇고 딱 봐도 있는 집안이었죠. 그래, 오늘은 이 집으로 하자. 그는 문을 쾅쾅 두드립니다. 문을 연 건 40대의 아줌마였습니다. 누구세요? 루리는 헤시시 웃으면서 에 이모 저 기억 안 나세요? 에 섭섭해지려 하네 하며 자연스럽게 밀고 들어갑니다. 아줌마는 멍해서 내가 요즘 갱년기여서 그런지 자꾸 까물까물하네. 근데 진짜 누구였더라? 그 넷은 아주 자연스럽게 집에 들어와서 이 신발까지 벗고 안방으로 올라갑니다. 이모부는 어디 갔나요? 어? 이모부? 출장 갔지. 근데 진짜 누구였더라? 이름만 말해봐. 아, 그럼 내가 기억할 수 있으니. 이어 루리는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날 기억 못하는 거 당연하지. 근데 이건 어때? 하며 품 안에서 시퍼런 시카를 꺼내듭니다. 어, 조카야, 이거 뭐하는 짓이지? 이 아줌마는 아직도 이 루린을 아는 사람인 줄 압니다. 어이, 아줌마, 돈 좀 빌립시다. 뺐으면 뺏는 거지, 뭘 빌려. 이 중국 동북부 강도들 멘트입니다. 이제야 그 아줌마는 사태를 파악하고 거분거분 가서 700위엔을 갖다가 바칩니다. 어이, 더 갖고 와봐. 이게 다예요. 루리는 런리중 보고 아줌마를 감시하라고 하고 이 텐지안과 함께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어서 금목걸이 하나, 금귀걸이 한 쌍, 그리고 시계 하나, 좋은 담배 몇 보루, 네, 그리고 또 두 개의 그 질 좋은 고급 소모을 챙깁니다. 이어 그들은 가면서 어이 아줌마 잘 들어둬. 만약 신고하게 되면 내 우리가 와서 그냥 싹 죽여버릴 거야. 알았어? 아줌마는 겁에 질러 연신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집을 나온 뒤 셋은 재빨리 시외버스 터미널로 향합니다. 그들은 그날 저녁에 아침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뺏어온 물건을 분배하며 에이 아우들 어때? 돈 벌기 쉽지? 그들은 이 금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면서 아 좋네요 형님 참 쉬워요. 근데 우리 잡히진 않을까요? 에이 괜찮아. 이 형이 10년 동안 이렇게 먹고 살았어. 경찰들 어떻게 행동하는 거 형이 다 알아. 걔네 우리 못 잡아. 그 시대에는 진짜 잡기 어려웠습니다. 이 동북 지역 강도들이 특징은 일을 치고 곧바로 다른 지역으로 옮겼으니까 경찰에서 출동할 땐 이미 늦었죠. 이번 건도 똑같습니다. 경찰들이 와서 대충 알아보고 그 아줌마를 보고 아줌마 소식을 기다리세요 하고는 가버립니다. 이 돈이 있으니 또 한동안은 펑펑 쓰면서 살 수 있죠. 금목걸이의 금귀걸이를 이 돈으로 바꾸면 꽤 많은 돈이거든요. 중국에서 유행하는 그 금목걸이는 요 얇은 게 아니고 이 99.99% 순금으로 되어 있는 두툼한 목걸이를 말합니다. 연리중과 된장은 첫날에는 그래도 많이 걱정되고 그랬는데 이 며칠 동안 술이 술술 들어가고 이 양꼬치가 착착 맛있게 뜯자 그 걱정은 아예 싹 사라지게 됩니다.
이 잡힌다는 걱정이 사라지자 이보다도 더 좋은 일은 없었습니다. 전에 맨날 돈에 시달렸던 그들은 지금이야말로 파라다이스 생활이었어요. 하지만 맨날 이렇게 펑펑 쓰니 그 돈은 금방 바닥납니다. 아우들아, 가자. 작업 시작해야지. 이후 그들은 출발 후 또 오후가 돼서 할빈에 도착하게 됩니다. 또 한 바퀴 돌고 한 집을 찜합니다. 이번에는 텐장이 루린한테 잘 보일라고 앞에 나서서 문을 꽝꽝 두드립니다. 한 남자가 나옵니다. 텐장은 그 남자를 안으로 밀고 들어가고 칼을 빼듭니다. 움직이지 마라! 루린은 잽싸게 집안을 들어가서 살펴보니 여자 두 명이 있었습니다. 이어 시카를 빼들고 그 남자 목에다 갖다 대고, 야 조용해라. 지금 밖에 경찰들이 우리를 쫓고 있어. 우리 잠깐만 숨어 있다가 조용해지면 갈게. 니네 그냥 조용히 있어만 준다면 우리 안 해친다. 이 말을 듣자 그들은 직소리 못하고 그냥 조용하게 있습니다. 이어 겐장은 전기선들을 끊어서 그들 손을 뒤로 묶습니다. 니네 혹시라도 허튼 수자 부릴까봐 그러는 거야. 조용히만 있어주면 아무 일 없을 거야. 그러고는 양말을 찾아 입을 꽉 막아버립니다.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하는데 이번 집은 저번 집보다 완전히 더 짭짤하네요. 2천 위엔이 현금, 금목걸이 하나, 금팔찌 하나, 금반지 두 개, 그리고 좋은 담배 몇 갑하고 가죽 자켓까지 두 개, 그리다 또 창클레이 새 가죽 구두까지 하나. 이 시기엔 가죽 구두도 사치품이었어요. 보통 가정엔 없었거든요. 그 셋은 콧노래를 부르면서 물건들을 쓸어 담고 갑니다. 그 남자 한 명과 여자 두 명은 죽이지 않았죠. 이 시기에 루린한테 털린 집들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돈은 많이 빼앗겼지만 목숨은 유지했잖아요. 썩 나중에부터는 일이 좋게 좋게 안 끝납니다. 따칭으로 돌아온 그들은 물건을 서로 나누자 그 둘은 완전 행복에 그냥 쩔어 있습니다. 형님을 따른 게 제 인생이 제일 큰 행운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걸 이 눈독 들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에 텐장과 함께 선택받은 허원칭이었죠. 그는 그 많은 돈을 보고 춤을 길게 흘리면서 루린을 찾아옵니다. 형님, 저도 받아주세요. 열심히 할게요. 루린이 사실 제일 눈여겨봤던 건 허원칭이었습니다. 그나마 그들 중에서 170을 넘는 거는 개뿐이고 말수는 적은데 왠지 또 살기가 많이 느껴졌거든요. 루린은 당연히 오케이 합니다. 야, 우리 새 식구 들어왔는데 우리 먼저 가서 한건 하자. 허원칭한테도 짭짤하게 챙겨준 다음에 우리 먹고 놀자. 이어 10월 5일입니다. 그들은 또 할빈으로 갑니다. 요 집 하나를 찜하고 한 남자가 문을 열어주자 그냥 우두루 밀고 들어갑니다. 칼을 그냥 남자 목에 대고 집을 살피니 한 쌍이 부부와 이 어린이 한 명으로 된 집이었죠. 하지만 그 집엔 50위엔밖에 없었습니다. 거의 허탕친 셈이죠. 하지만 이미 힘든 상태인지라 그들은 그 집에서 하룻밤 묵고 갔답니다. 그들은 의논합니다. 야, 우리 이제 작업이 끝나면 그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자. 아침에 따칭에서 할빈까지 가면 오후가 되고 또 시내를 겁나게 돌아다니면서 물색해야 되고 집 하나를 또 샅샅이 뒤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 끝나면 또 버스를 타고 따칭으로 가고 이거 너무 힘들다 야. 이젠 작업 끝나면 그 집에서 하룻밤 자고 이튿날 아침에 가자. 하지만 요번엔 52원밖에 못 챙겼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날에 그들은 또 나갑니다. 이번이 네 번째인데 피해자는 한 젊은 부부였습니다. 이 집에선 현금 700위엔의 녹음기 하나를 빼앗았답니다. 그 시대엔 녹음기도 이 다 비싼 축에 속했죠. 하지만 4명이니 평균 1명 200위엔도 안 되네요. 하지만 그래도 보통 직장인 한 달 월급은 되잖아요. 그들 넷은 700위엔으로 두 주 동안 또 술과 고기에 쩔어서 있다가, 아우들아, 우리 할빈에 가서 또 돈 좀 찾아오자. 이제 할빈은 아예 얘네 ATM 기계로 돼버렸네요. 요번에 다섯 번째로 털게 된 집은 한 신혼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 신부를 보자 이 늑대들은 또 침을 꿀꺽 삼킵니다. 그날 그들은 겐장이 먼저 강간하고 두 번째는 런리중, 세 번째는 허원칭이 올라타서 세 명이서 윤간을 해버립니다. 루리는 집에서 임신하고 있는 따야리를 생각해서 그런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현금 천위엔에 민크코트 한 벌,
가죽 잠바에 또 신혼부부의 금반지, 금팔찌, 금목걸이를 다 빼앗아 갑니다. 하지만 목숨은 살려주죠. 이때의 그들은 아주 살만했습니다. 맨날 술과 고기에 여자에 한동안은 넉넉하게 살 수 있었죠. 얘들은 이렇게 매우 해피하게 살고 있을 때 경찰들은 아직도 루린을 찾고 있습니다. 켄슈 일당이 잔당이잖아요. 2개월 정도를 찾아 헤매다가 도무지 방법이 없어 루린이 감옥살이를 할 때 누구랑 친했냐? 라고 알아봅니다. 그 당시 함께 있었던 죄수들한테 물으면 간단했죠. 여기서 런리중을 알고 따칭에 가서 런리중을 찾았는데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경찰은 런리중 가족한테서 루린이 전에 여기서 살았다는 걸 알게 되고 나중에는 3명이서 휩쓸려 다녔는데 그 중에는 텐장이란 사람도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경찰들은 곧바로 텐장이 집으로 가게 되는데 면바로 집에 있던 텐장을 잡습니다. 그럼 이때 루린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들은 운 좋게도 허원칭의 집에 둥지를 틀고 있었으며 그때까지만 해도 허원칭은 나중에 금방 조직으로 들어왔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몰랐죠. 그 주위의 사람도 몰랐고 경찰도 몰랐고 텐장이 잡히고 경찰이 신문하니 얘는 또 아무 얘기를 안 합니다. 제 딴에는 뭐 의리를 지키느냐 그런 거겠죠. 그의 이런 불순한 태도로 루린을 잡을 수 있는 제일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11월 11일 루린은 그의 임신한 여친 따야리와 런리중 허원칭을 데리고 지타이시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 도시는 흥룡강에서도 제일 동쪽에 위치하여 있으며 제일 외진 곳입니다. 루린이 여기에 온 목적은 그의 감옥에서의 동기 왕정하이한테 의지하러 온 거였습니다. 루린은 경찰이 런리중을 찾아온 건 감옥 동기를 추적해서 왔다는 걸 알 수 있지만 그한테는 진짜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도적질로 평생 살아온 그한테는 그한테 인맥이란 그냥 다 그냥 감옥살이 할 때의 사람들이었죠. 루린은 왕정하이한테 나 지금 임신한 마누라와 함께 그리고 또 두 친구와 함께 여기서 복장 사업을 좀 한번 해보겠다 라고 합니다. 왕정하이는 루링 일당을 아래 위로 훑어보니 차림새는 정말 사업하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 비싸다는 가죽 잠바를 다 차려입고 이 가죽 구두도 신고요. 야, 우리 루린이 출세했네. 몇 년 안 본 사이에 사업가가 다 됐다야. 나중에 나도 좀 한번 이끌어줘 친구야 하면서 냉큼 허락해줬습니다. 왕정하이 집에서 둥지를 틀고 허원칭과 런리중을 데리고 작업하러 찌시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 시내가 이제부터는 제수 옴붙은 거죠. 그렇게 한 달이란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루린이 여친 따야리가 출산하게 됩니다. 딸이었어요. 루린은 지금껏 강도질을 하면서 사람을 죽이기는커녕 때려놓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곧 태어나게 될 후대를 위해 살생을 피한 거였죠. 근데 이제 애가 태어났겠다? 그의 막나가는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는 왕정하이를 불러 야, 총 한 자루를 얻어줘 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회에 또 찾아뵐게요. 자, 이제 안녕하세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루린은 왕정하이한테 총을 부탁한 뒤 잠시나마 육아를 즐깁니다. 요 이쁘디 이쁜 딸을 맨날 안고서 놓을 줄 모릅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난 뒤 왕정하이는 자체로 제작한 화약총을 갖다 줍니다. 얘네가 지금 자리 잡은 이 지타이허 시는요 석탄 채굴업이 위주입니다. 석탄굴에서는 작업에 필요한 화약으로 된 총이 많은데 그 총들을 조금만 개조하면 살인에 쓸 수 있는 총이 되는 겁니다. 이런 총은 위력도 많이 떨어지고 사거리도 형편없는데 그래도 칼보다는 낫잖아요. 아우드라, 형 이제 총 있다. 우리 힘이 더 강해진 거다. 이거는 총 있다고 지금 자랑하는 게 아니고 밑에 부하들 보고 나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보스가 밑에 부하들과 같은 무기이면 체면이 안 서잖아요. 드디어 1991년 1월 29일 중국에서 제일 큰 명절인 음력설이 다가오자 돈이 바닥났던 그들은 찌시로 출발합니다. 이날 그들은 제일 좋은 집들만 물색해봅니다. 드디어 밤 8시쯤이 되자 루린은 한 집을 찜합니다. 이 집은 새로 지은 지 얼마 안 돼 보이는 새 집이었습니다. 밖에서 집안을 살피니 이 집안은 다른 집들과 달리 샹들리에가 있었습니다.
다른 집들은 기껏해야 그냥 전등인데 이 집안은 샹들리에 때문에 그 분위기부터가 남달랐죠. 대문을 쾅쾅 두드리자 삐걱하고 열렸습니다. 대문을 안 잠근 거죠. 그들은 올라가서 보니 초인종도 있었대요. 띵동띵동. 이어 좀 지나자 문이 열립니다. 집주인은 문을 열고 누구 왔냐 뭐 내다보지도 않고 그냥 집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온 거야? 저녁에 아버지가. 이 남자는 아마도 자기 와이프가 온 줄 알고 이 문을 열고 그냥 들어간 거였죠. 이번에는 랜리 중이 나섭니다. 그는 이미 집안에 들어섰고 이때 뒤따라 들어오던 룰리는 그 집주인이 뒷모습을 보고 그냥 깜짝 놀랍니다. 와, 이 남자는 키 188에 온몸이 그냥 단단한 돌덩어리처럼 근육이 있었죠. 160도 안 되는 그들한테는 그 집주인은 완전 헐크로 보였습니다. 룰리는 낮은 목소리로 런리중을 불렀습니다. 야, 런리중아, 철수, 철수! 그 소리는 런리중도 들었고 그 집주인도 들었습니다. 어이, 니네 뭐야? 집주인은 이미 집안에 있는 런리중이 멱살을 잡아 벽에 확 밀치고 도망 못 가게 잡아둡니다. 런리중은 이 빠득빠득 애쓰며 이 빼보려고 하지만 힘은 역부족이었죠. 집 잘못 찾아 들어왔어요. 아, 이 집이 아니네. 런리중은 쫄아서 더듬더듬거리며 말합니다. 뭐가 잘못 왔어? 니네 뭐야? 도둑이야? 강도야? 이때 허원칭이 시퍼런 칼을 빼들고 갑자기 달려들어 집주인이 목에 댑니다. 이어 루리는 화약총을 빼들고 그래, 우리 강도다. 어쩔래? 어쩔 텐데, 어? 칼이 목에 들어오고 화약총까지 보자 집주인은 쫄았습니다. 그 쫀 모습을 보자 그들은 아, 이놈아 이거 별거 아니네. 아, 덩치 보고 겁나 쫄았네 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집주인을 위협하여 집안으로 들어와 앉았습니다. 에이, 넌 뭐하는 놈이야? 저요? 저 공장에서 일하는데요? 너 공장에서 일하는 놈아가 몸은 왜 그러냐? 왜 그리 부어있어? 성격은 왜 그리 더러운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무슨 일로? 룰린과 런리중은 집주인 물음을 무시하고 집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룰린이 뭘 찾아내는지 아세요? 바로 경찰복이었습니다. 이어 룰린은 달려가서 화약총을 그 집주인 머리에 대고 야, 내 다시 한번 묻는다. 너 뭐하는 놈이야? 경찰복까지 있는데 공장에서 일한다고? 사실 이 남자는 이름이 리샨부어라고 부르는 경찰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경찰이 아니고 경찰들한테 무술을 배워주는 교관이었죠. 하지만 다 무엇 쓸모가 있겠나요? 이 총과 칼 앞에서. 경찰이라 이거지. 그럼 너 총 있냐? 없어요. 없어요. 총 갖고 다니는 그런 경찰은 아니에요. 룰린과 런리중은 더욱 자세히 뒤져보는데 결국 침대 밑에서 권총 한 자루와 탄약 11발을 찾아냅니다. 헐, 예전에 텐쉬는 이 권총 한 자루를 얻어보겠다고 사람 3명이나 죽이고 택시 안에서 이틀 동안 그 시체랑 함께 있으면서 개고생했잖아요. 근데도 뭐 권총 그림자도 못 구경했는데 이거 뭐 룰린한테 자기 발로 찾아온 거죠. 루리는 너무 기쁜 나머지 애들처럼 그냥 침대 위에서 펑펑 뛰었다고 합니다. 이어 런리중이 뭔 일 있나 들어와 보자 루리는 뻘쭘하여 나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얘가 진짜 권총을 처음 만져보니 이 사용법을 몰랐던 거죠. 이 멍청한 루리는 어이 짭시야, 이 권총 어떻게 쓰냐? 방법 좀 알려줘. 이 루리는 권총 보고 그냥 너무 기뻐서 살짝 돌았는지 아니면 원래 좀 모자라는지 권총과 탄약을 경찰한테 줬답니다. 몰라요? 알려드릴게요. 그럼 먼저 이거 누르고 탄창을 뽑고 이 탄약을 집어넣고 그리고 이렇게 툭 깨고 착착. 이건 안전장치인데 이걸 올리고 쏘면 돼요. 한번 해봐요. 네? 이것도 뭔 바보죠? 아니 자기 손에 들어온 권총과 탄약을 다 조립해 놓고 빵빵 쏘면 끝이지 그걸 또 강도한테 다시 바쳐? 야, 이런 막 어이가 없어서 화가 납니다. 얘네가 갖고 있는 조립식 화약총은요 이 화력도 없고 한 발 쏘고 나면 탄약을 넣는 데만 반나절 걸립니다. 그리고 그 탄약에 맞아도 죽을지 안 죽을지는 미지수고요.
근데 이 경찰들을 무술을 가르치는 교관이란 놈이 이렇게 기죽어서 권총을 바꿔도 다시 바친다? 하, 정말 어이가 없네요. 얘가 진짜 총을 쏴서 세 명 다 죽여도 정당방위에 속할 거 아닙니까? 얘네가 총칼 들고 왔는데 내가 경찰이니까 빵빵 다 쏴서 죽였다. 이 멋진 그림이 아닙니까? 이익을 못하고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거죠. 루리는 그 권총을 받아들고 싹싹 쓰다듬으며 그 잘 빠진 몸매에 지금 빠져 있는데 띵동띵동 에? 초인종이 울립니다. 누구야? 누구야? 아마 내 마누라일 겁니다. 그의 마누라는 이름이 쭈리지에라고 부르는데 무도장 마니아였대요. 그 지시라는 작은 도시에는 그때까지만 해도 나이트가 없었고 무도장이 그 나이트 비슷하게 역할을 했죠. 맨날 무도장에서 춤만 추며 지냈던 그녀는 몸매가 그냥 아찔했답니다. 그들은 해벌레 해서 야 이거 웬일이냐? 오늘 그냥 좋은 일이 그냥 끊이질 않는구만. 야 가자. 경찰과 그 마누라 그리고 세 명은 한 침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셋은요 한 명은 칼을 들고 경찰을 감시하고 한 명은 담배를 피며 구경하고 그리고 큰형님 루린부터 먼저 옷을 벗고 강간을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경찰 앞에서요. 경찰 남편 앞에서요. 이 키 188의 헐크 같은 몸매를 가진 이 경찰은 그것도 이 무술교관이란 이 놈아 시카지 두려워서 지금 지 마누라가 강간당하고 있는 걸 빤히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총은 또 루린한테 있었으니 권총으로 위협한 것도 아니잖아요. 참 할 말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들 셋은 돌아가면서 그 여자를 융간했다고 합니다. 융간이 다 끝나고 이 루린과 런리 중은 그 여자를 안고 잠자게 됩니다. 허원칭 혼자서 시카를 들고 좀 졸면서 경찰을 감시하게 되는 거죠. 그때 그들은 아예 그 경찰을 묶어두지도 않고 그냥 뒀답니다. 완전 기죽어서 묶어둘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죠. 그들의 생각은 정확했습니다. 얘는 정말 고분고분하게 조용히 있었대요. 드디어 새벽 4시가 되자 루린과 런리중은 일어납니다. 어이 짭새씨 우리 이제 가야 될 텐데 아무래도 보험 하나 들어놔야겠지? 우리가 가면 신고할 수도 있잖아. 전기선으로 좀 묶어놔야겠어. 이해하지? 네네 이해하다 말아요. 근데 저희 그 권총은 좀 제발 좀 갖고 가지 말아주세요. 저 그 권총이 없으면 옷 벗는 거 둘째치고 깜빵에 갈지도 몰라요. 알았어 알았어 널 이젠 걱정 안 하게 해줄게. 루리는 싸늘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합니다. 밧줄로 꽁꽁 묶고 이어 루리는 시카를 그냥 경찰이 가슴에 확 꽂습니다. 내가 얘기했지 이제부턴 그런 거 걱정 안 하게 해준다고. 루린이 그 더러운 웃음을 보고 경찰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어 루린은 시카를 허원칭한테 주었고 그 살기가 넘치던 허원칭은 연속 경찰이 가슴에 세 번 찍어댑니다. 이어 처음 사람을 죽이니까 진짜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잘 몰라갖고 루린은 그 경찰이 목까지 따버렸다고 합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여자는 너무도 놀라서 이 소리도 못 지르고 멘탈이 나가 있습니다. 이어 루리는 전기줄로 뒤에서 그 여자의 목을 조여서 질식하여 죽게 합니다. 이어 수습해야겠죠. 그들은 여자 몸에 있던 금반지, 다이아몬드 목걸이, 그리고 뭐 금팔찌, 그리고 현금 4,000위엔 등을 챙겨갑니다. 역시 경찰들 돈 많습니다. 그러고는 이 침대 세트를 모두 빼서 목욕탕에 넣고 그 물을 가득 담고 가방을 다 챙기고 나갑니다. 이 일은 많은 의문점을 남겼지만 나중에 범죄자들의 그 진술서에 나오는 거였기에 더는 파고들어 연구할 가치가 없게 되었죠. 이것만 기억해두세요. 만약 강도가 집에 쳐들어왔다. 근데 복면을 안 했다? 이거는 100분의 90%는 돈도 빼앗고 사람도 죽이겠다는 겁니다. 나머지 10%는 뭐 루린이 전에 와이프가 임신 중이어서 뭐 살생을 피한다든가 뭐 그런 경우가 있지만 극히 드뭅니다. 이와 비슷한 안건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중국의 아주 유명한 사라진 부부라는 사건입니다. 여기서는 너무도 독해서 인간이 악에 대한 편견을 아마 다시 쓰게 된 정도라고 합니다.
이거 나중에 기회 되면 또 한번 제작해 보겠습니다. 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얻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권총입니다. 이 권총은 이 원래 사악한 악마한테 날개까지 달아준 셈이죠. 두 번째는 런리준과 허원칭이 절대적인 충성입니다. 전에 사람 죽이기 전까지만 해도 아직 같은 배를 탔다고 하기엔 좀 애매한 게 있었는데 이번엔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것도 경찰을. 이제는 얘네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끈끈한 한 배를 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천위엔의 금부치들이죠. 얘네가 지금껏 해왔던 가운데서 제일 큰 건이었죠. 맨날 달달하게 삽니다. 이제부터는 하루를 살면 하루를 벌었다고 생각하는 망명자들이니까 그냥 펑펑 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맨날 고급 술집과 창녀촌을 드나들며 왕정화를 또 불러서 함께 놉니다. 왕정화는 전에 루린이 총을 부탁했을 때부터 알고 있었죠. 얘네 어디 가서 강도짓을 하려고 그러는구나 하고요. 하지만 총을 팔아서 돈을 벌려고 해준 거였는데 이게 웬걸? 이 강도짓이 돈을 이렇게 많이 번다고? 그때까지만 해도 왕정하에는 얘네가 그냥 총으로 사람 위협해서 돈이나 좀 뺏는 줄 알았지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할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죠. 한창 돈이 없어서 굶주렸던 왕정하에는 이어 루린한테 어떻게 자신도 가입하면 안 되겠냐고 묻습니다. 전에 편장을 잃고 아쉬웠던 루린은 당연 두 손 들어 환영하죠. 얘들아, 우리 신입이 들어왔는데 일 좀 배워주자. 연장 챙겨. 2월 9일 그들은 또 지시로 갑니다. 아이고 이 불쌍한 지시 시민분들. 왕정아야, 형 하는 거 잘 보고 배워. 그들은 작업 들어갈 집을 선택하고 루린이 나섭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시간에 또 다시 뵐게요. 짜이제! 안녕하세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2월 9일 그들은 또 지시로 갑니다. 왕정아야, 형 하는 거 보고 잘 배워. 그들은 작업 들어갈 집을 선택하고 루린이 나섭니다. 이 집은 또 좀 특별합니다. 한 아주머니가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 아들은 좀 모자랐다고 합니다. 대문을 쾅쾅 두드리자 누구세요? 여기 텐슈집 아니야? 급하게 대느라고 루리는 그 가까웠던 텐슈 이름을 댔는데도 그 애는 문을 바로 열어줬다고 합니다. 아주머니는 주방에서 요리를 하다가 문소리에 나와보지만 4명이 흥상궂은 남자들이 이미 대문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텐슈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집 아니에요. 잘못 찾아오셨네요. 루리는 씩 웃으며 아니야 아니야 면바로 찾아왔어 하며 품에서 칼을 빼듭니다. 어이 아줌마, 먹고 살기 힘들어 그런데 돈 좀 빌립시다. 이제야 분위기 파악된 아줌마는 재빨리 가서 600원을 가져다 바칩니다. 그리고는 자각적으로 금목걸이와 금반지 등을 다 빼서 루린이 손에 얹어줍니다. 더 없냐? 더 없어요. 아니면 이 녹음기까지 가져가세요. 루린은 너무 거분거분하게 나오니까 묻습니다. 아줌마 혼자 살아요? 아저씨는요? 제 남편은 지금 친구들이 몇 명 와서 마중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좀 이따 친구들이 오면 불편할 텐데 이거 그냥 다 챙기고 가는 건 어때요? 루리는 남편 친구들이 온다고 하니 걱정됩니다. 몇 명인지도 모르고 이 무리 싸움 나면 또 발각돼서 경찰한테 잡힐 가능성도 컸죠. 어이 아줌마, 오늘 운 좋은 줄 알아. 하지만 경찰의 입만 뻐끗해봐. 그냥 내가 무조건 책임지고 와서 싹 다 죽여버리겠어. 가자! 하고 애들을 철수시킵니다. 이미 저번에 경찰을 죽였을 때부터 루리는 이제부터 터는 집들은 그냥 싹 다 죽여버리겠다고 생각했지만 이 아줌마의 말 한마디로 놔주게 되는 거죠. 이 아줌마의 얘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안 나오지만 어찌됐든 그 한마디로 두 모자간이 목숨을 구할 수 있었죠. 말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하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걸 곁에 있던 왕정하는 눈여겨 봐왔죠. 형님, 얼마예요? 와, 600원에 금붙이까지 이렇게나 많아요? 대박 간단한데요? 뭐 문 두드리고 들어가서 칼 들이밀고 돈 받아 나오면 끝! 왜 이제야 형님 조직에 들어왔을까요? 형님, 우리 아직 일찍한데 우리 한 집만 더 털고 끝낼까요?
막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자 루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합니다. 그들은 또 돌고 돌다가 샹들리에가 있는 한 집 앞에 멈춰섭니다. 저번에 그 경찰집처럼 요 달달함을 한 번 더 느껴보고 싶었었죠. 이번에는 왕정하이가 나섭니다. 형님한테서 배운 걸 한번 써봐야죠. 문을 쾅쾅 두드립니다. 문을 열어준 건 한 아줌마였습니다. 그 아줌마가 입을 열기도 전에 그들은 이어 막 밀고 들어갑니다. 이제 나의 변명하기도 귀찮았던 거죠. 아니 누구세요? 누구신데 막 이렇게 들어와요? 왕정하이는 무시하고 집안에 들어가서 살핍니다.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죠. 어이 아줌마, 그 집 남편이 지금 밖에서 사고를 단단히 쳤어. 우리 지금 보상비 받으러 온 거야. 네? 뭔 사고를 그렇게 단단히 친 거죠? 그럼 좀 기다리세요. 좀 이따 집에 들어와요. 알았어. 까짓 거 뭐 기다리지 뭐. 그 넷은 신발을 벗고 객실에 그냥 쭉 앉아서 담배질을 해댑니다. 아예 이제 지네 집인 줄 알아요. 이어 좀 지나자 한 아저씨가 들어옵니다. 그의 이름은 천홍민이라고 부르는데 이 아저씨는 보통 백성이 아닙니다. 런따의 과장입니다. 런따라는 거는 그 한국으로 보면 국회의원인데 이 국회의원 사무실이 과장이란 뜻이죠. 속히 말하면 중국이 령도 간부였죠. 근데 령도 간부든 경찰이든 칼 총 앞에서는 그냥 다들 평등합니다. 어이, 우리 지금 경찰에 쫓기고 있는데 여기서 잠깐 피신해 있어야 되겠어. 니네 조용하기만 하면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 과장은요, 이 총과 칼을 들이대자 오줌을 지렸다고 합니다. 뭐야, 지린 거야? 에이, 더럽게 쓰리. 목에다 갖다 댄 것도 아닌데 뭘 그리 놀래? 허원칭이 그 둘을 감시하고 다른 셋은 집안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현금 6,000위엔, 금목걸이, 금반지, 금귀걸이, 이 세트에 또 완전 고급 술, 고급 담배는 이 4명이서 1년을 소비해도 남을 정도였습니다. 역시 털면 영도가 부집을 터는 게 제일 달달하네요. 그 술과 담배는요, 정부에서 영도 간부들한테만 주는 최고로 좋은 거죠. 평민들은 돈을 주고 사려고 해도 못 사요. 요 담배 같은 건 아예 브랜드도 없고 요 올 흰색으로 된 담배입니다. 이 담배에 적혀져 있는 네 글자는 내부 특공입니다. 공산당 내부에서만 공급한다는 거죠. 이어 밤은 깊었고 또 허원칭이 그 둘을 감시하고 다른 세 명은 안방에서 잠을 청합니다. 근데 허원칭은 이제는 그 일이 습관되어 나갔고 슬슬 심심해지기 시작합니다. 하여 그 령도 간부랑 토크를 하기 시작합니다. 역시나 이 령도 간부니까 이 토크에 강한 겁니다. 허원칭은 매우 흡족해합니다. 이후 형님 동생 하면서 그 밤이 깊어갈수록 토크는 진행됩니다. 아우야, 에이, 토크에 술이 빠질 수 있겠나? 내 가서 볶음 요리 맛있는 거에 그 우리 특공수 한 잔, 오케이? 에이, 그러면 그냥 완벽하죠. 사는 게 뭘 더 바랄 게 있겠습니까? 이어 령도 간부는 이 소매를 거두고 친히 주방으로 내려가서 중국식 요리볶음 맛이죠. 이 촥촥 멋있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둘이 앉아서 호형호제 하면서 술잔을 오갑니다. 이건 뭔 그림이죠? 강도와 피해자가 앉아서 술 처 마시면서 히히닥닥거리고 있으니 말이죠. 그렇게 새벽 2시까지 그 둘은 실컷 마시다가 형님 음식 솜씨가 왜 이리 좋아요? 저 이제 주식이 땡기는데 면을 어떻게 많이 부탁해도 될까요? 제 친구들도 이제 깨워서 먹여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영도 간부는 또 주방에 들어가서 이 소스를 넣고 야채를 막 넣고 소시지를 또 따다다 이렇게 막 넣고 면을 10인분 되게 가득 해놓습니다. 허원칭은 드디어 왕정하이와 런리중을 깨웁니다. 이 형님 루리는 겁나서 못 깨우죠. 잠이 더 고플 수도 있죠. 그 셋은 그냥 굶주린 거지들처럼 10인분이 면을 거의 다 축내버립니다. 영도 간부는 그 곁에 앉아서 이 런리중과 왕정하이가 있으니 찍소리도 못하고 앉아있습니다. 이후 식사가 끝나고 런리중과 왕정하이는 이쑤시개를 하면서 또 침대에 가서 눕습니다. 허원칭과 영도 간부의 토크는 또 시작됐죠. 그 분위기는 좋다마다 이 강도와 피해자보다 오랫동안 못 만난 친형제간 같았습니다. 이후 새벽 4시가 되자 그 셋은 부시시해서 또 일어납니다. 또 마무리를 지어야겠죠. 루리는 어이 아저씨, 하룻밤 신세져서 고마워요.
근데 또 우리가 가면 신고할 수도 있잖아. 밧줄로 좀 묶을게. 그들은 침실의 의자에 그 아저씨를 묶고 곁에 침대에는 아줌마를 묶어 놓습니다. 이때 그 아줌마는 아, 저 죄송한데 저희 그 애기를 갖다가 제 발밑에 놔주실래요? 제 눈에 보여야 안심되거든요. 그래? 그래 뭐 마지막 소원 까짓거 들어주지 뭐. 런리중은 애기를 갖다가 그 아줌마의 발밑에 놓습니다. 애기는 생면부지인 남자가 안아서 그랬는지 막 울고 있어요. 허원칭은 좀 내키지 않았는지 형님 얘는 그냥 놔둘까요? 신고 안 할 것 같은데. 뭔 소리야? 잡소리 말고 빨리 진행해! 능도 간부는 그 둘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멍하니 쳐다봅니다. 이어 허원칭은 형님 미안하게 됐수다. 살펴가세요. 대신 저 애기는 내가 목숨 놔둘게. 그는 비수를 콱 하고 명도 간부의 가슴 속에 깊숙이 박습니다. 허원칭이 그리고 비수를 뽑자 곁에 있던 루린이 또 7번 찍어댑니다. 아이고 온 하루 멘트를 날리며 즐겁게 해주고 이 요리를 또 해주고 면까지 해다 바쳐도 결국은 똑같았습니다. 이어 울며 소리 지르는 그 아줌마한테도 몇 번 찌르고 루린은 또 마무리로 목따기를 합니다. 허원칭은 애기를 데리고 객실로 갔고 루리는 그것을 보고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자신들이 자고 깨난 침대 세트를 빼서 목욕탕에 집어넣고 물로 채웁니다. 가자! 그제야 그들은 얼어붙어갖고 벌벌 떨고 있는 왕정하이를 발견합니다. 얘도 조금만 더 하면 오줌을 지릴 기세였죠. 에이 괜찮아 싸네 녀석이 쫄기는 처음이 힘든 거야. 이 단번부터 너 맨날 그 똥 싸는 것처럼 시원하게 될 거야. 왕정하이는 후회 막급했지만 이미 놈들과 한 배를 타고 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연속 4명의 목숨을 빼앗아갔죠. 경찰들은 어떻겠나요? 어? 경찰이 죽었다? 곁에 그 와이프는 아주 흉한 몰골로 융간당하고 또 죽어있다? 거기에다 국가 영도 간부 부부도 죽었다? 야 이거 뭐 아예 우리 정부랑 해보자는 거야 뭐야? 모든 인력을 동원하여 수사합니다. 이것은 루린 일당의 지시다. 전에는 얘네 그냥 들어와서 묶어놓고 물건만 찾아갔는데 이젠 아예 사람을 싹 다 죽여버리는구만. 지시 주변의 도시를 모두 잘 봐라. 루린이 친인척이거나 감옥 동기가 있나 한번 잘 체크해봐. 결국 그때 함께 있었던 305명이 감옥 동기들 중에는 총살 맞을 거는 총살 맞고 다른 지역에 풀려난 애들은 다 제외하니 왕정하이만 남았습니다. 경찰은 왕정하이 회사로 갑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경찰은 왕정하이는 그냥 루린한테 사는 집만 안 빼줬다고 생각했죠. 이 살인사건에 참여했으리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정하이는 이제 금방 참가했으니 그의 흔적은 없었던 거죠. 경찰들은 사장실에 들어가 앉아 담배를 딱 붙이고 어이 네가 사장이야? 여기 왕정하이라고 있지? 가서 불러와봐. 아 네네. 사장은 공장에 가서 왕정하이를 보고 야 경찰들 너 찾던데? 얼른 가봐. 왕정하이는 그 소리를 듣고 혼비백산합니다. 자기가 사람 죽인 데 참가해서 경찰들이 온 줄 알죠. 그는 사장실 쪽으로 가는 척 하다가 다른 길로 냅다 뜁니다. 그때 루린 일당은 왕정하이 집에서 나와 이 왕정하이 회사 부근에서 둥지를 틀고 있었죠. 곧장 달려가서 보고합니다. 뭐? 경찰이 또? 에이 이제 여기도 뭐 있겠네. 우리 이제 어디 머무를 곳도 없다. 우리 랑지 캔야 하자. 여기서 랑지 캔야란 천하를 집으로 삼아 떠돌아다니다 뭐 이런 뜻인데요. 그들은 먼저 루린이 여친 따야리와 그의 딸을 기차역으로 배웅해 줍니다. 이 돈은 몇천 위엔 챙겨주며 애를 잘 보라고 합니다. 돈은 매달 붙여 보내겠으니까 애나 잘 봐. 이렇게 따야리를 보내니 밤이 되었습니다. 이 밤을 보내야 하는데 있을 곳이 없잖아요. 그때 여관에 주숙하려 해도 신분증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럼 금방 들통날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들은 기차역 부근의 제일 후진 곳에 찾아가서 제일 작은 여관에 들어갑니다. 어이 아저씨 여기 하룻밤 묵으려면 얼마예요? 5위엔. 뭐? 그건 너무 비싼 거 아니오? 뭐 이런 상류 여관을 다른 곳이랑 똑같이 받으려 해. 뭐?
삼유여관? 여기 얼마나 깨끗하게 관리하는데 투숙 안 할 거면 얼른 꺼져! 왕정아이는 눈에 웃음을 띄우며 에이 아저씨 깨끗하지 않을까봐 걱정돼서 그런 거지. 깨끗하면 우리 방 니게 잡을게. 오케이? 한번 구경시켜줘. 깨끗한지 어떤지 볼 수 있게. 니게의 방을 쓴다고 하자 모텔 주인은 냉큼 일어납니다. 그들은 들어가며 주위를 잘 살피는데 룸이 대충 한 10개 정도는 돼 보입니다. 어이 아저씨 오늘 장사 어때요? 지금 손님 몇 팀이나 있어요? 아 우리 집 맨날 만원인데 희한하게 오늘은 두 룸밖에 없네? 그래요? 뭐 주간이라 그렇겠죠. 저희 내 새벽 기차를 타야 되는데 푹 자야 돼서요. 저 제일 구석에 제일 조용한 방으로 부탁드릴게요. 당연하지. 아, 이 청년은 참 예의 바르네. 오늘은 조용할 거야. 근데 아가씨는 안 필요해? 여기 아가씨들 엄청 싸고 엄청 잘해줘. 이러면서 제일 구석 쪽이 방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바로 이때 뒤에서 루린이 오른손에 그 손수건을 쥐고 모텔 주인이 입과 코를 막고 왼손으로는 뒤통수를 고정합니다. 그리고 허원칭은 준비해온 전기선으로 모텔 주인이 목을 꽉 조이고 이렇게 모텔 주인은 소리 한번 못 지르고 꼼짝달싹 못하고 숨을 거둡니다. 왕정아야 여관문 잠고 마무리 빨리 하고 자자. 왕정아이는 잽싸게 카운터에 가서 금일 휴업이란 그 패쪽을 밖에 걸고 문을 잠급니다. 어디 보자. 지금 투숙해 있는 두 팀은 어디 있나? 이 네 명의 악마는 어슬렁 어슬렁 거리며 드디어 204호 방 앞에 도착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회에 또 찾아뵐게요. 자이제 안녕하세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루린 일당은 여주인을 소리 없이 죽이고 지금 이 여관에 두 팀이 투숙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두 팀도 조금 떨어진 204호 방과 이 201호 방에 있었죠. 그들은 어슬렁 어슬렁 거리면서 먼저 204호 방 앞에 갑니다. 방 안에서는 이미 여자의 신음소리가 그냥 밖에까지 울려 퍼지네요. 역시 싸구려 여관 나왔죠. 문을 똑똑 두드립니다. 뭐야? 경찰이다! 문 좀 열어! 이어 부스덕부스덕 소리 나더니 문이 열립니다. 이 기분 나쁜 악취가 그냥 확 나오더니 그 네 명은 재빨리 칼을 뽑아 들어가서 그 남자의 목에다 갖다 대며 쉿! 합니다. 투숙객 아저씨는 40대로 돼 보이는데 이 아줌마는 딱 봐도 50대 후반에서 60대로 돼 보입니다. 뭐야? 저런 걸 돈 주고 찾은 거야? 투숙객 아저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얼마 줬는데? 3유엔. 이래 여관 사장이 나쁜 놈. 어이 니네 둘 경찰이 지금 우릴 쫓고 있어. 여기서 하룻밤만 피신해 있을 거야. 조용히만 있어주면 목숨은 살려주지 하며 밧줄로 손을 뒤로 묶어놓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신고 있던 양말을 벗겨서 입을 꽉 틀어막습니다. 랠리중보고 감시하라 하고 그 셋은 201호 방으로 갑니다. 문을 똑똑 두드리자 반응이 없습니다. 안에 귀를 기울여 보니 코 고는 소리가 그냥 드르랑 드르랑 하고 났었죠. 이어 왕정해보고 야 너 카운터에 가서 마스터키 찾아와 하고 그 둘은 먼저 204호 방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들어가자마자 그냥 시칼로 입을 막고 있는 그 둘을 난도질을 해댑니다. 또 그냥 한순간에 두 명이 사람 목숨을 앗아갑니다. 아직 끝이 아니죠. 왕정하이가 마스터키를 갖고 오자 문을 엽니다. 이 들어가 보니 쓰고 버린 휴지 뭉치들이 그냥 가득 차 있었고 곁에는 한 돼지 같은 아저씨가 너부러져 있습니다. 그 넷은 삽시에 그 손발을 꽉 쥐고 그 아저씨 목줄을 그냥 확 따버립니다. 잔인하죠. 하지만 아직입니다.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여관이 현금 그리고 투숙객들이 호주머니에서 돈들을 다 챙기고 다른 방에서 잠자게 됩니다. 이어 3월 17일 새벽이 오고 그들은 부시시해서 일어납니다. 이제 뒤처리 같은 것도 안 하고 그냥 문을 잠그고 금일 휴업이란 그 간판만 남기고 사라집니다. 그들은 경찰들 피해서 오솔길만 고집하며 돌고 돌다가 드디어 그들도 잘 모르는 한 큰 길에 들어섭니다. 그 큰 길에서 또 한참을 걷다가 택시 하나를 잡게 됩니다.
그들은 그 택시를 타고 다른 도시인 뽀리시엔청이란 곳으로 도착하고 그곳이 기차를 타게 됩니다. 아우드라, 우리 다들 할빈 토박이잖아. 이제껏 살면서 여행이나 해봤냐? 이제 잡히면 죽을 목숨인데 우리 갈 때 가더라도 이 세상 구경 한번 정도는 제대로 해보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좋습니다, 형님. 근데 우리 지금 돈이 별로 없는데. 니네 그거 아냐? 지금 여행하는 사람들은 관광지에 가면 거기에 그 뭐 펜으로 자기 이름 새긴다더라. 뭐 이름을 남긴다 이거지.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이 한 곳에 가면 한 건씩 하고, 어? 이름도 날리고 여행 경비도 챙기고 다른 곳으로 옮겨간 거야. 어때? 이들은 기차 안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무서운 계획을 세웁니다. 그들은 드디어 심양에 도착하자 기차에서 내립니다. 그리고는 돌아다니죠. 아무 목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구경하는 겁니다. 할빈은 좀 오래된 도시라면 그때의 심양은 개발한 지 얼마 안 된 대도시였습니다. 그들은 한참 동안 구경하다가 택시를 잡아탑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아, 아무 곳이나요. 에이, 구경할 만한 데 많은 데로 좀 가줘요. 에이, 동북에서 온 촌놈들이군. 어디서 왔어? 할빈? 택시기사는 그들이 사투리 악센트에서 아, 얘네가 동북에서 온 사람들이란 건 눈치챘는데 자기도 모르게 촌놈이란 말이 그냥 툭 튀어나오죠. 뭐? 동북에서 온 촌놈? 앞에 앉아있던 루린이 품에서 신문지에 싼 시카를 빼듭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더러운 입을 이거... 택시기사는 지절로 지 입을 막 치면서 살려고 그냥 생쇼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여행하던 그 좋은 분위기는 이미 잡혔죠. 어이, 택시 세워. 택시는 사람들이 북적북적한 도로에 세워졌고 뒤에 있던 세 명은 그 택시기사를 뒷좌석으로 막 끌어옵니다. 그리고는 루린이 운전석에 앉아 운전하고 나머지는 택시기사의 벨트로 이 손을 뒤로 묶고 이 차를 닦는 데 쓰는 그 수건으로 눈을 가리웁니다. 그리고는 택시에 있던 200위엔을 챙기고 차는 달리고 있습니다. 저 돈이랑 차량은 마음대로 해도 좋으니 목숨만 어떻게 살려주세요. 어 그래 안 죽여. 우리가 왜 느려 죽이니. 루리는 운전하고 가다가 사람 없는 곳이 한 하수도 뚜껑을 발견하고 그 앞에 세웁니다. 야 끌어내라. 두 명은 택시기사를 손도 묶고 이 눈도 가린 채로 내립니다. 그리고 루린과 릴리중은 잽싸게 가서 둘이서 하수도 뚜껑을 냉큼 열어버립니다. 허원칭은 시칼로 택시기사를 툭툭 치며 어이 택시는 우리가 잠깐 빌렸을게. 여행이 필요하니까 말이야. 가자. 에? 택시도 갖고 가면 또 절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어 하수도 곁에까지 도착했고 허원칭은 귓속말로 어이 다음 생에는 주둥아리 잘 놀려라 하고 배를 향해 세 번 찌르고 하수도 안에 던져버립니다. 이어 릴리중과 왕정하는 하수도 뚜껑을 확 닫아버리죠. 그리고는 뺏어온 택시를 운전하고 이 심양 구경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신나게 그냥 심양에서의 당일 여행을 즐기고 기차역으로 갑니다. 택시를 아예 버리고 기차에 오르죠. 그들은 계속하여 남쪽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할빈에 도착한 루린이 여친 따야리는 자신이 겪은 일들을 부친한테 알려줍니다. 따야리 부친은 그 얘기를 들은 뒤 소스라쳐 놀랍니다. 재빨리 자기 딸 손목을 잡고 공항으로 가서 자백합니다. 따야리는 애기 때문에 망설였지만 부친이 그 강인한 태도에 따라 그냥 갑니다. 경찰은 따야리가 와서 자수하고 신문하니 따야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이미 경찰들도 다 짐작하던 일들이었죠. 루린 일당이 너를 보내고 어디 간다고 했냐? 예? 그런 얘기는 없었는데요? 이런 제일 중요한 건 모르고 다 그냥 쓰잘데없는 소리만 짓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경찰은 지타이허시 기차역과 버스정거장 그리고 지타이허를 떠나는 모든 고속도로를 완전 봉쇄하고 검사했으니 루린 일당은 아직도 지타이허시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조사하고 있었죠. 이어 3월 19일 루린 일당은 진황도역에서 내립니다. 왜냐면 그들은 아직 바다를 구경 못했거든요. 이 동북 촌놈들은 바다 구경을 너무도 하고 싶었습니다. 진황도 기차역에 내리고 그들은 음식점에서 밥을 먹으며 의논합니다. 얘들아, 여기서는 어떻게 여행하면 좋겠냐?
아 형님 저희 다 할빈 토박이들 아닙니까? 우리 바다 구경도 할 겸 또 배도 타볼 겸 여기 부두에서 배 타고 우리 칭도로 가면 이 배 위에서 또 한잔하면서 여유를 좀 즐깁시다. 얘네는 지금 배낭 여행 온 중등학교 학생들처럼 들떠 있습니다. 그래? 어 그게 좋다야. 근데 칭황도에 왔으면 우리 이름 또 날리고 떠나야겠지? 안 그래? 이어 그들의 얼굴에는 싸늘한 미소가 보입니다. 이어 그들은 음식점을 나와 칭황도 거리 구경도 할 겸 또 괜찮아 보이는 목표물을 찾습니다. 오케이 오늘 이 집으로 하지. 루린이 문을 꽝꽝 두드립니다. 이어 한 남자가 소리칩니다. 누구야? 양림이 집에 있나요? 니네 잘못 찾아왔어. 어이 양림 맞잖아. 빨리 내 돈 갚아. 루린은 아예 발로 문을 쾅쾅 걷어찹니다. 아니 그거 참 아니라니까 시끄럽겠으리 하며 문을 엽니다. 그러자 루린이 권총을 이마에 대고 슛 합니다. 그들은 다 들어가고 대문을 닫습니다. 어이 우리 지금 경찰에 쫓겨 그러는데 조용해질 때까지 잠깐 쉬셔 좀 줘야겠다. 조용히만 있었으면 아무 일 없을 거야. 네네. 루린은 곁에 아줌마를 보고 어이 아줌마 집에 뭐 단단한 끈 같은 거 있어? 네네 하면 또 잽싸게 달려가서 끈을 찾아옵니다. 저 우리를 묶어두는 건 괜찮지만 제가 목숨만은 좀 살려주세요. 당연하지 내가 뭔 아저씨랑 뭔 수도 없는데 죽이겠어. 맞아요 맞아요. 에이, 좀 이따 잠잠해지만 그냥 가시면 돼요. 제가 맹세할 건데 절대 경찰에 신고 같은 거 안 하겠습니다. 그래? 좋았어 아주 좋아. 끈으로 그들이 두 손을 다 묶으니 에이 이 집은 또 얘네 거로 된 거였죠. 그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집안에서 외투도 벗고 TV도 켜고 과일도 찾아 먹으면서 또 그리고 차도 끓여서 마시면서 제 집인 듯 있습니다. 루리는 배가 고팠는지 주방으로 들어갔는데 에? 주방에는 석유가스통이 있었습니다. 그때 중국에는 이런 석유가스통이 많지 않았죠. 이 생활 조건이 좀 좋은 집들에서 조금씩만 쓰고 있었습니다. 와 이게 그 말로만 듣던 석유가스구나. 그는 허원칭을 불러드립니다. 야야 이거 석유가스라는 건데 이거 사람이 마시면 죽는다고 하던데 어때? 재밌겠는데요 햇님? 허원칭은 석유가스통을 거실로 옮깁니다. 그리고는 그 연결선을 뽑아 아저씨 입을 확 벌리고 그 안에 콱 집어넣고 입을 꽉 다물게 합니다. 야 열어봐. 런리 중이 석유가스 밸브를 열자 씩 하고 석유가스가 나오는데 이 석유가스는 입안에 들어갔다가 또 밖으로 새어 나옵니다. 에 안되겠다. 야 밸브 잠궈 하고 시칼로 집주인이 배를 향해 두 번 찌릅니다. 야야 잠깐만. 허원칭이 뒤돌아 보니 루린 큰 형님이 말렸습니다. 허원칭아 그 칼을 왕정하에 줘봐. 걔도 칼 쓰는 연습 좀 해야지. 왕정하에는 비겁하게 웃으며 에이 형님 저는 아직 하지만 이때의 루린 얼굴은 완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이 싸늘하게 왕정하이를 바라보며 손에 있는 권총을 만지작거립니다. 왕정하이는 이게 장난이 아님을 느꼈고 이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칼을 받아서 가슴 쪽을 향해 두 번 찔러댑니다. 이어 집주인은 사망하게 되죠. 곁에 있던 아줌마도 놔둬선 안 되겠죠. 그 아줌마가 찾아온 끈으로 목을 조여서 죽이고 또 집안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현금 500위엔에 870위엔어치 국채권을 찾아내게 됩니다. 무식한 이 루린 일당은 국채권을 처음 봤으니 그냥 찢어버리고 또 금반지 두 개를 더 찾아냅니다. 이어 그들은 전에처럼 마무리도 안 하고 그냥 문 닫고 가버립니다. 문 앞에 자전거 두 대를 발견하고 이 두 명씩 타고 선착장 방향으로 갑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회에 또 찾아뵐게요. 짜이젠! 안녕하세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그들은 칭황도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칭도로 향합니다. 와 바다다! 저도 사실 동북에 살았던 촌놈인지라 20살 넘어서 처음 바다를 봤는데요. 그 첫 느낌은 아직도 생생하죠. 얘네는 갑판에서 그냥 바다를 실컷 구경하고 레스토랑에서 대게를 먹었는데 그렇게 맛있었다고 합니다. 처음 먹어본 맛이었으니까 말이죠.
그들은 해산물에 어느 만큼 빠져있었나면요, 그들이 유일한 취미 이 살인도 잊을 정도라고 합니다. 칭다오에서 맨날 해변에 척 누워서 시간 보내다가 점심 저녁으로 그냥 해산물에 이 고량주를 마셔댑니다. 그렇게 3일 정도 쉬다가 문득, 형님 우리 더저우로 갈까요? 중국에는 죽기 전에 꼭 먹어봐야 할 것 더저우 바지가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베이징 오리구이처럼 생겼는데 맛은 많이 틀리답니다. 맛이 끝내준대요. 그래? 그게 그리 맛이대? 그럼 얘기 나왔던 바에 가자. 형님 그럼 이 칭다오에서는 우리 이름을 안 남겨요? 여긴 됐어. 아직 돈도 많이 남아있고 해산물 잘 먹었잖아. 우리 여기는 좋은 추억으로 남기자고. 봤나요? 이 정도로 얘네는 해산물에 빠졌었대요. 더저우도 칭다오처럼 같은 산둥성에 있습니다. 멀지 않아요. 그들은 더저우에 도착하자마자 택시를 타고 제일 맛있는 바지 집으로 가주세요 라고 합니다. 이 촌놈들은 또 바지를 개걸스럽게 뜯으며 이 고량주로 입가심을 하며 맛있게 먹어댑니다. 저희 채널에 지금 오신 분들은 여기 뭐 맛집푸어 채널인 줄 알겠네요. 이어 배도 부르고 술도 알딸딸하게 들어가니 그들은 손이 근질근질 해놨죠. 이어 왕정아이가 형님 심심한데 우리 어디 가서 피나 좀 봅시다. 오호라 이제 막내가 적극적이네. 너가 칼 잡을 거지? 네? 아 그건 아직 좀. 이날은 3월 24일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나와서 싸돌아 다니다가 이 북적북적한 시장을 지나게 됩니다. 이때 그들은 길가에서 한 여자를 발견합니다. 옷을 아주 세련되게 입었고 어깨에 걸친 가방은 딱 봐도 비싸 보였죠. 어이 아우들아, 이 형이 왕년에 하얼빈 난강 구역이 이 제1 금손인 걸 알아? 한 번에 19,000위엔을 도둑질한 기록도 있지. 오늘 오랜만에 이 형이 솜씨를 좀 한번 구경해봐. 역시 루린이 왕년이 솜씨는 녹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여장이 가방에서 2,000위엔을 도둑질해봤습니다. 와 형님 역시 난강 제일 금손 루린 형님이시네. 손이 살아있네. 좀 어지러우시죠? 제가 연변 사투리에 뭐 경상도 사투리 막 짬뽕으로 쓰고 있어요. 형님 2,000위엔이나 챙겼으면 더저우는 끝인가요? 뭔 소리야, 약해질 필요 없어. 더저우 경찰서에도 우리 이름 석자 남겨야지. 그들은 이어 돌고 돌다가 더저우 차이스제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거기서 어슬렁거리고 있는데 한 이발소가 보입니다. 불빛을 아주 예쁘게 알록달록하고 있죠. 가까이 가서 보니 이 이발소에서 두 여자가 그냥 재잘재잘 거리며 나와서 말리웠던 수건들을 거두고 있습니다. 엄청 달달하게 생겼대요. 이발소도 엄청 멋있게 꾸민 걸 봐서는 장사도 잘 되겠다. 오늘 또 꼭 먹고 알먹기를 해야겠네. 루린이 눈치질하자 이미 침을 꿈꿔꿈꿔 삼키던 동생들은 잽싸게 행동합니다. 여기는 이발소잖아요. 이 민가처럼 문 두드릴 필요도 없이 그냥 당당하게 들어갑니다. 왕정하이와 런리 중 이 두 쪼물애기들은 여자니까 서로 앞다투어 먼저 들어가서 제 취향에 맞는 여자한테 칼을 들이대고 이 아무 말 없이 슬슬 만지기 시작합니다. 여자들은 깍 소리 지르니 잽싸게 입을 막고 칼을 목에 대고 쉿 소리 지르면 죽어. 이때 이발소 안방에서 한 남자가 나옵니다. 이름은 짜이 원량이라고 부르는 젊은이입니다. 허원칭은 칼을 들이대고 어이 우리 지금 경찰에 쫓겨서 그런데 니네 가게에서 잠깐 신세 좀 져야겠다. 되니 아이 되니. 이어 루린도 권총을 뽑아 총등으로 이 자기 머리를 긁습니다. 네네 아 편하게 있어요. 또 올 사람 있니? 네 저희 누나 남편이요. 그래? 알았어. 그들은 이발소 안에 쭉 앉아서 두 여자를 그냥 꿰뚫어지게 쏘아봅니다. 이어 드르륵 하더니 문을 열고 한 남자가 들어왔는데 이발소 안이 이 광경을 보고 멍해 있습니다. 왔니? 들어와 앉아라. 그들은 또 경찰 핑계를 대면서 그들 넷을 다 묶어놓고 이 이발소에 또 흔한 수건으로 입까지 틀어막습니다. 이 두 번째 남자 피해자는 이름이 황다오 정이라고 불렸답니다.
이렇게 그 넷은 또 포로로 되었고 루린 일당이 맘대로 해도 되는 어린 양들이 됩니다. 이 경찰 핑계 수법은요 정말 100%로 먹힌다고 합니다. 지금 써먹어도 제 채널 구경 못한 분들은 아마도 당할 거예요. 제 채널 구독자분들은 아시잖아요. 문 두드리면 모르는 사람은 절대 열어주지 말라. 아 그리고 또 뭐 복면 안하고 강도 지랄하러 온 애들은 강도도 하고 목숨도 빼앗으러 온 애들이니 기회를 봐서 먼저 제압하라. 경찰 핑계나 뭐 남편이 돈을 빌렸다나 이런 거에는 얼리우지 말고 항상 강도나 이 나쁜 사람들한테서 자기를 풀어달라고 믿지 말고 기회를 봐라 이겁니다. 나중에도 많아요 이런 사건들. 이런 범죄자들 수법을 알고 그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 이것이 제 채널이 최종 목적입니다. 그렇게 다 포로로 된 이상 뭐합니까? 여자들 따먹는데 그냥 방해만 되겠죠. 허원칭과 왕정하이는 각각 한 명씩 쑤셔댑니다. 하지만 왕정하이는 아직도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쭉 찍었는데 사람은 멀쩡합니다. 아 이런 쓸모없는 놈 비켜봐! 곁에 여자들이 보는데 쪽팔리게 하며 루린이 왕정하이 칼을 빼서 콱콱 찔러 죽입니다. 그 모든 걸 눈 뜨고 입 막고 보게 된 두 여자는 너무도 놀라서 아주 치를 뜹니다. 루리는 더러운 웃음을 지으며 그중 나이 어린 여자한테로 다가갑니다. 아직 형님이 손대라는 말이 없었기에 동생들은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죠. 루린이 어린 여자한테 덮치자 그 여자는 입을 막아 소리는 못 질렀지만 온몸으로 그냥 발악합니다. 그 긴 다리로 그냥 발버둥 치며 발악하니 이 키 160도 안 되는 루린이 몇 번 다리에 얻어맞고 튕깁니다. 그는 엄청 열받아 야 움직이지 못하게 꽉 조여봐! 왕정하이는 그 여자의 입에 막아놨던 수건을 빼고 두 팔을 꽉 잡았고 런리중과 허원칭은 한쪽 다리씩 꽉 잡습니다. 이렇게 꽉 잡고 있는데 그 여자가 고개를 획 돌리며 왕정하이 왼쪽 손가락을 꽉 깨물었다고 합니다. 왕정하이는 너무도 아파서 입 빼려고 했지만 그 여자는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그냥 꽉 물고 있었죠. 너무도 열받은 왕정하이는 곁에 있던 시칼로 여자의 목을 그냥 확 베어버립니다. 이 고인은 이름이 짱위에르라고 불렀는데 키도 엄청 크고 이쁘게 생겼대요. 아까 죽었던 그 남자들 중에는 얘 남자친구가 있었답니다. 어 막내 지가 바쁘니까 칼쥐 잘하네. 이어 루리는 다음 여자한테 다가갑니다. 에이 내가 재미를 보뻔하다 말았어. 그럼 저 여자처럼 저렇게 돼. 근데 네가 잘해줬다? 그럼 너를 안 죽여. 왜 원수도 없는 니를 죽이겠니? 그 여자는 알았다 하고 고분고분합니다. 이어 루린부터 시작해서 4명의 악마들은 그 여자를 그냥 번갈아 가며 그냥 밤새도록 강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 고분고분하게 했던 여자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죽입니다. 별 생각할 것도 없는 거죠. 이미 눈앞에서 3명을 죽였는데 이 한 명을 살려서 보내줘요? 어림도 없는 일이죠. 그런 걸 믿은 이 피해자도 참 너무 몰랐죠.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걸. 대신 그 여자는 베개로 얼굴을 막아 질식하여 죽게 했답니다. 사실 이렇게 반항하다 죽느냐 고분고분하다 죽느냐 어느 게 더 좋은가 또 생각하신 분들 계실 텐데 제 생각에는 무조건 반항입니다. 손가락도 깨물고 소리도 지르다 보면 곁에 집에서 신고할 수도 있고 지나가던 술차자가 들을 수도 있고 희망이 있잖아요. 그 희망을 악마들한테 거니까 이 죽기 전에 또 비참한 윤간을 당하게 되는 거죠. 또 이렇게 하룻밤 사이에 4명이 무고한 목숨을 앗아가게 됩니다. 이어 그들은 이발소에서 현금 600위엔과 금 귀걸이, 시계, 사진기 등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문을 닫아버리고 도망치죠. 그들은 택시를 타고 기차역으로 갑니다. 형님, 이제 우리 어디로 갈까요? 요즘에 내가 느꼈는데 우리가 먼데 타지로 가면 사투리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어.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소리 들어봤나? 우리 하얼빈으로 돌아가자! 루리는 이때 갑자기 돌았는지 영화에나 나오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사실 이 영화나 소설 같은 거 따라 하다가 많은 실제 그 범인들은 잡히게 됩니다. 나중에 제가 다룰 이야기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들은 힘들게 빠져나와갖고 또 다시 돌아갑니다. 하늘이 악마들을 잡게 도와준 거였죠. 보스가 얘기하자 다들 따를 수밖에 없었죠. 3월 29일 그들은 기차를 타고 자신들이 고향 할빈으로 갑니다. 루리는 갑자기 할빈에서 멀지 않은 쌍청처잔이란 곳에서 내리고 싶어졌다고 합니다.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다니는 거였죠. 그들은 이 지역이 시장에 들러 영화 영웅봉색에 나오는 주윤발처럼 이 검은색 안경에 외투도 그들싸하게 차려입고 택시에 오릅니다. 지네가 뭐 영화 주인공인 줄로 착각하네요. 이제 맛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차려입고 할빈에 도착하니 오후 4시쯤 됐다고 합니다. 그들은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봤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때 제일 핫했던 이 영웅본색을 봤겠죠. 영화를 멋있게 보고 또 곁에 음식점에서 이 양꼬치에 칭따오를 하고 주윤발처럼 이쑤시개를 하며 나왔겠죠. 밤 10시쯤 되자 그들은 동네 한 창고를 털어서 그 안에서 잠깐 눈 붙이려 했답니다. 여러분, 여기는 세계의 유명한 얼음도시 할빈입니다. 진짜 추워서 입이 돌아가요. 멋있게 주윤발 옷에 선글라스까지 한 그들은 초라한 그 창고 안에서 와들와들 떨면서 잠자려 하고 있죠. 이어 허원칭이, 형님, 우리 이럴 바엔 가서 우리 한건 하고 그 집에서 따뜻하게 자면 되잖아요. 뭐하러 이런 개고생 합니까? 야야, 너희 그 우둔한 머리가 뭘 알아? 형이 계획이 없을까봐 그러냐? 여기 이제 우리 수법 다 아는데 몇 건이나 더 할 수 있겠냐? 어? 우리 오늘은 일치지 말고 우리 조용하게 있다가 내일 시내에서 우리 경찰 하나 잡아 죽이고 권총 하나 더 챙기자. 그리고 우리 은행을 터는 거야. 확실하게 큰 돈을 챙기고 우리 남쪽에 저 조용한 곳에 가서 나머지 인생 편하게 살자. 야, 역시 형님입니다. 이런 화끈한 계획을 다 생각하시니 말입니다. 이게 화끈한 계획인가요?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회에 또 찾아뵐게요. 자, 이제! 안녕하세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창고 안에서 와들와들 떨면서 하룻밤을 보냅니다. 이어 아침이 되자 그들은 사우나로 그냥 잽싸게 뛰어갑니다. 가서 뜨끈뜨끈한 물에 그냥 시원하게 담그고 있었죠. 아, 살았다야. 어젯밤에 진짜 추워서 입 돌아가는 줄 알았네. 할빈은 겨울의 평균 기온이 영하 20도 이하라고 합니다. 샤워 다 끝나고 이 검은색 선글라스에 주윤발 옷을 척 챙겨 입고 그들은 또 극장으로 갑니다. 그들은 극장에서 영화도 볼 겸 경찰을 잡아 죽일 의논도 할 겸 앉아 있습니다. 이때 왕정하에는 런리중을 찾아와 아, 나 배 아파 죽겠다. 나 휴지 좀 줘. 빨리! 라고 했답니다. 런리중한테서 휴지를 갖고 허겁지겁 달려나온 왕정하에는 극장을 나섭니다. 에? 얘 지금 뭐 하는 거죠? 그는 택시를 잡아타고 기차역으로 향합니다. 니들 같은 짐승들과 이제 더 이상은 함께 못하겠다. 내 고향 지타허시로 컴백하련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자기가 사람 죽인 건 얘네가 총을 들이밀어서 이 강박으로 죽였다고 하면 뭐 까짓거 감옥에서 한 10년 정도 썩다 나오면 되겠지라고요.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한참이 지났지만 화장실이 급하다고 간 왕정하이는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이어 런리중과 허원칭은 겁을 먹습니다. 아니 형님, 얘 우리 배신하고 경찰에 신고하러 간 거 아닐까요? 루리는 한참 생각해보더니 아니야 아니야, 걔 그냥 쫄아서 도망친 거야. 지가 경찰에 잡혀도 총살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겠지. 우리 넷에서 걔 제일 무식하잖아. 니들 잘 들어도 우리는 잡히기만 하면 그냥 총살이야. 우리가 하루를 살면 하루를 그냥 버는 거야 이제부터. 근데 우리 만일을 대비해서 이곳을 떠나야겠다. 이어 그들은 할빈이 타이핑취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 서울로 치면 서대문구에서 강남구로 옮긴 거죠. 그들은 또 그곳이 창고 하나를 털고 그 안에서 와들와들 떨면서 하룻밤을 보냅니다. 한편 왕정하이는 고향인 지타이허시에 도착합니다. 오기는 왔는데 이제부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앞길이 막막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멍해서 시내에서 돌아다니다가 한 삼류차꾼이 그를 알아봅니다. 이 삼류차라는 건 예전에 많았죠. 이렇게 생겼는데 이 돈을 주면 삼륜차에 앉혀서 너무 멀지 않은 곳에 데려 야 너 왕정하 아이가 너 왜 돌아온 거야? 온 시내에는 지금 니들이 사진이 다 도배되어 있어. 빨리 가서 자수해. 어? 나 집에 가서 엄마 한 번만 보고 갈 거야. 이어 왕정하는 그 삼륜차를 타고 집으로 향합니다. 어이 너 왕정하야? 야 너 제정신이냐? 여기서 활개 치며 돌아다니게. 길에서 또 한 사람이 그를 알아봅니다. 왕정하이는 지가 지금껏 저지른 일이 얼마나 크고 또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랐나 봅니다. 그는 집에 도착했는데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옷을 벗고 구두를 들어 눕자마자 이 경찰들이 들이닥칩니다. 원래 겁이 많았던 왕정하이는 반항 한번 안 하고 경찰에 잡힙니다. 왕정하이가 잡히면 모든 걸 자백하자 경찰들은 또 놀랍니다. 야 얘네 여기서 그렇게 난리치고 도망치더니 또 돌아와서 이번엔 뭐 경찰을 잡아 죽이고 은행을 털려 한다고? 얘네 이거 우리 경찰을 아주 호구로 보는데? 네 그때 이 경찰들 호구 맞습니다. 경찰은 상상 밖으로 왕정하이를 잡게 되어 그 모든 실마리를 풀게 됩니다. 야 모든 할빈을 물 샘틈 없이 봉쇄해. 이번에 얘네를 못 잡으면 우린 그냥 끝이야. 이어 1991년 4월 1일과 2일 이 이틀 동안 그들은 작업에 들어갈 은행과 경찰을 찾아보지만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왠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낍니다. 야 이거 왕정하이가 잡힌 것 같다야. 분위기 장난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할까요 형님? 이때 랠리 중이 얘기합니다. 아니면 형님 저희 고향 따칭으로 갈까요? 거긴 제가 길을 잘 알고 있으니 그쪽이 은행을 털고 도망치면 더욱 쉽죠. 루리는 무릎을 탁 치며 야, 니 언제부터 이리 똑똑했니? 옳다! 내일 아침 우리 눈 뜨자마자 따칭으로 가자! 하지만 오늘 밤은 보내야 하잖아요. 그들은 이제 더 이상은 창고에서 와드와드 떨며 보내기가 싫었습니다. 형님, 저희 이제 창고에서는 정말로 못 자겠습니다. 얼어 죽을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 저번에처럼 여관 안에 사람을 싹 다 죽이고 푹 자면 되잖아요. 그들은 부근에서 좀 후진 화동 여관으로 찾아 들어갑니다. 이 화동 여관은 그 여관이 이름입니다. 어서 오세요. 신분증 주세요. 네? 신분증 안 갖고 왔는데요. 그냥 이름과 번호만 적으면 안 될까요? 아줌마는 시끄러운 듯 손님들을 올려다보고는 그냥 불러준 대로 적습니다. 어이 아줌마 오늘 장사 잘 돼요? 투숙객 몇 팀이세요? 오늘 만원입니다. 저 제일 구석에 방 하나만 남았는데 아마 제일 조용할 겁니다. 사용하시겠어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들은 키를 받아갖고 그 방으로 향합니다. 투숙객이 너무 많아서 싹 다 죽여버리지 못하지만 뭐 그래도 여관 주인이 별로 따지지도 않고 그냥 키를 주니 요번엔 그냥 조용하게 잠만 자고 가려고 합니다. 렐리중아 너 식당 가서 볶음 요리 몇 개를 포장해와. 야 요 며칠에 밖에서 개고생하더니만 힘드네. 그냥 우리 방에서 먹고 말자. 렐리중은 형님이 심부름을 듣고 나가는데 에? 카운터에 아줌마가 안 보입니다. 그래도 뭐 그냥 개의치 않고 나갑니다. 그 아줌마는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 시간을 10분 전으로 돌이켜보면 사실 신분증을 안 갖고 왔다고 할 때 그 아줌마는 고개를 들어 루린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수배 전단지는 이미 이 여관에도 왔었는데 이 악마가 자기 여관에 찾아오다니 그 아줌마는 속으로 얼마나 떨었겠나요. 하지만 태연자약하게 그냥 행동하였고 그들이 방으로 다 들어간 뒤 수배 전단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경찰서로 뛰쳐나간 거였습니다. 이 아줌마는 정말로 강심장이었던 것 같네요. 웬만한 남자들도 아마 그 희대의 악마들이 앞에 나타나면 얼굴색이 변할 텐데도 말이죠. 눈치챈 걸 발각되면 아마도 뭐 즉시 칼이 들어왔을 수도 있겠죠. 이 아줌마는 머리가 어느 정도 좋은가 하면 그 살인마들을 보고도 경찰서에 신고를 안 합니다. 그녀는 평소에 자기 가게를 많이 봐줬던 부근의 경찰서로 직접 찾아갑니다.
와, 이건 진급할 수 있는 황금 기회야. 즉시 다섯 명의 경찰들을 조직하고 모두 권총을 챙기고 출발합니다. 막 뛰어서 그 여관방에 도착한 그들은 문을 쾅쾅 두드립니다. 뭐야? 아, 그거 아까 까먹고 사인을 안 시켰네. 이 신분증 번호 뒤에다 사인 한 번만 해줘요. 뭐야? 이건 지들이 맨날 쓰는 수법이잖아요. 루리는 권총을 빼들고 허원칭은 시카를 잡고 문을 빼꼼히 엽니다. 이어 경찰은 문을 빵 하고 차고 총을 들이밉니다. 움직이지 마! 문이 빵 하고 열리자 허원칭은 그 문에 맞고 뒤로 튕겼다가 경찰이고 나발이고 칼을 쥐고 덤빕니다. 빵빵! 허원칭은 경찰이 총을 두 방 맞고 즉사합니다. 이때 뒤에서 총을 겨누고 있었던 루린이 빵 하고 한 방을 쏘는데 이거는 얘 평생 처음으로 쏘게 된 한 방이죠. 사격할 줄 아예 모릅니다. 그 탄약은 벽에 맞았고 경찰들도 깜짝 놀라 엎드리며 루린 쪽을 향해 또 빵빵 하고 쏩니다. 이때 문어구에는 경찰 두 명이 권총을 갖고 있었기에 한 번 쏘면 그냥 두 방씩이죠. 그중 한 방은 루린이 왼쪽 다리에 명중됩니다. 역시 연습을 한 경찰들이 달랐죠. 루린은 어이쿠 하며 전등을 확 꺼버립니다. 그 룸은 삽시간에 그냥 까맣게 됐고 경찰이나 루린이나 그냥 모두 납작 엎드려 있습니다. 시간은 약 몇 분 정도 흘렀고 그 누구도 찍소리도 못 냅니다. 다들 권총이 있었으니까 말이죠. 조금 지나자 이 급한 건 루린이었습니다. 그는 총상을 입은 다리를 끌고 이 나가면서 문 쪽을 향해 또 빵빵 하고 두 방을 쏩니다. 하지만 그 두 방은 아무도 안 맞았고 경찰은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빵 하고 루린이 오른쪽 다리까지 명중했다고 합니다. 루리는 그 총을 맞고 과당 하고 앞으로 엎어졌고 그 틈에 경찰 한 명이 그냥 잽싸게 달려가서 이 권총 뒤로 루린이 머리를 그냥 냅다 갈겼는데 루리는 당장에서 기절하게 됩니다. 이렇게 루리는 샘포되고 허원칭은 즉사하게 됩니다. 이때 한 명이 더 있죠. 이 포장하러 나갔던 런리중은 여관 쪽으로 가보니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고 이 안에서 총소리까지 들렸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어 런리중은 조용히 자리를 뜹니다. 그는 온 밤을 그냥 걷고 걷다가 길 가던 버스를 세웁니다. 그 버스는 마침 다른 시내로 가는 버스였고 그는 살았구나 하고 눈을 좀 붙입니다. 시간은 얼마나 흘렀을까? 누가 자신을 툭툭 치니 그는 잠에서 깨게 됩니다. 눈 뜨고 보니 경찰이었죠. 이미 모든 길을 봉쇄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이, 신분증 내놔봐. 랠리중은 없는데요? 라고 하니 경찰은 너 잠깐 내려와봐 하고 돌아서며 등을 보입니다. 그러자 그 경찰이 등에 차고 있던 권총이 보였답니다. 랠리중은 잽싸게 그 권총을 빼앗으려 하지만 너무 잽싸지는 못했죠. 경찰한테 오히려 덜미를 잡혀 그냥 쉽게 제압당합니다. 그렇게 켄쉬 루린 일당은 모두 잡히게 됩니다. 여기 제가 얘기 안 한 거는 이 켄쉬 조직이 루린과 함께 도망친 순완중이란 사람도 비록 루린과는 함께 하지 않았지만 결국 잡히게 되었죠. 루린 일당을 잡는 시기에 흥룡강에서는 한창 전 중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재판 중이었습니다. 바로 쇼스, 쇼크, 양만토우 등 이 엄청난 흑사회의 큰 형님들이었죠. 물론 이때는 리정광은 북경으로 도망쳤습니다. 이렇게 잔인한 악마들이 잡혔다는 소식도 사실 그때 신문 정면에 나오지를 못하고 맨날 구석 쪽에 묻혀 있었답니다. 1991년 6월 9일 쳐스 등 일당이 14명이 조직 두 목은 총살 맞고 5일 뒤인 6월 14일에 루린 일당인 루린, 왕정하이, 런리중도 총살 맞습니다. 얍삽하게 도망치느라 했던 왕정하이도 결국은 이리저리 욕먹으며 총살 맞게 됐네요. 그러면 전에 먼저 잡혔던 켄지앙과 가서 자수한 루린이 여친 따야리는 어떻게 판결받았을까요? 네, 켄지앙은 사형을 받고 따야리는 결국 4년이 감옥살이를 받았습니다. 켄지앙은 뭐 억울하겠죠? 걔가 그 일당에 참가했을 때는 사람도 안 죽이고 그냥 강도만 했는데 총살을 맞다니.
하지만 그는 시기를 잘못 만났죠. 저스 사건 때문에 정부가 그냥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전면적으로 흑사회와 킬러들을 그냥 총살할 때였습니다. 그때는 조금만 관계했어도 그냥 총살이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에 보면 양만토한테 빙탕후로 되고 복수를 하겠다고 설쳐대던 텐쉬는 양만토 그림자도 못 구경하고 결국 또 양만토 전에 총살 맞았네요. 이렇게 한때 전 동북을 공포에 떨게 했던 텐쉬와 루린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에는 더 재밌는 이야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제!